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화 소생하는 역전 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르르 쾅쾅. 찍어. 이거 주인공이 다른 애인 건 아니죠? 어, 뭐야? 응? 뭐지? 동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가? 제가 애들 목소리 까먹었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마요이가 사무실을 떠난 지 2개월. 아 맞다, 마요이 그때 엔딩에서 저기 떠났지? 나는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왜? 의뢰는 있었지만 그냥 왠지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근데 마요이 저 미성년자 아닌가요? 그래, 그날 그녀가 찾아올 때까지는. 이제 마요이 없이 진행하는 거야? 싫어. 2월 하필? 이소 2월 22일 오전 10시 2분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용기형 보고 있지. 이거야 원, 의뢰를 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왜 매일 사무실에 오고 있는 걸까? 나도 참. 근데 진짜 글씨가 너무 커서 행복하다. 뭐야, 아 이제야 돌아왔네? 아이 참,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뭐야? 다시 온 거야? 언니의 재판이 벌써 내일이라고요. 아 윤상님 고마워요. 마요이인가? 마요이 안 같이 생겼는데? 머리색도 다르잖아. 저기 넌 누구야? 그런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변호사 아야사토 체이로시라는 사실이죠. 응? 무슨 말이야? 어머 설마 아닌가요? 아, 죄송하지만 아야사토 치히로시는 그게 미국 가서. 그럼 당신은 이곳 종업원인가요? 나루오도 류이치입니다. 뭐 일단 변호사인데요. 그렇군요. 나루오도. 아 혹시 그 미츠루기 검사 살인 사건에. 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미츠루기는 죽지 않았지만. 잘 됐네. 급박한 상황이니까 배부른 소리는 할 수 없겠고요. 미안하지만 요즘은 의뢰를 안 받아요. 네? 하지만 나루오도 씨 맞잖아요. 무적이라는 변호사. 어쨌든 지금은 의뢰 안 받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 언니가. 아 또. 아 또. 또 사연. 뭐야. 마요이? 그 마요이랑 닮았는데 아니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은 보겠습니다. 아니 나루오도 특 맨날 감성팔이하면 저기 수락해줌.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과학수사관 호우즈키 아카네입니다. 과학수사관? 어 일단은 대화를 해볼게요. 아카네에 대해서. 아카네씨라고 했던가요? 보면 과학수사관이라고. 네 그래요. 그게 왜요? 그렇다고 하긴 너무 산만하다고 할까? 아니 젊다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는 게 늦었네요. 올해로 16살이에요. 아 네... 에? 16살? 앞으로 3년 후에는 정식으로 감시과로 취직될 예정이니까요. 제가 좀 하는 편이죠. 이미 이 나이에 벌써. 저기 현재 직업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이미 이 나이에 벌써. 이런 햇병아리였구만 이 아이도. 자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건이란 것은 아까 재판은 내일이라고 했지? 갑자기 반말 까네. 저기 언니가 아니에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니. 살인사건이구나. 언니가 찌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언니는요. 목격자가 있구나. 어쨌든 언니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응 그렇게 할게. 원래는 아야사토 치히로씨를 데려간다고 약속했지만. 그러고 보니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치히로씨에 대해. 그 다음에? 과학수사관.
어른이 되면 과학수사관이 되고 싶은 거구나. 뭐예요? 저 어린애 아니거든요. 아 뭐야, 과학수사관이 아니라 과학수사관이 되고 싶은 애야? 그럼 그러지. 그렇다 쳐도 굉장히 매니아틱하고 구체적인 꿈이로구나. 앞으로의 수사는 더욱 과학적으로 범인을 잡아내야 된다고요. 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 그렇게 하면 언니 역시 반드시. 언니? 언니 말에 번뜩 있는 거 왜 이렇게 극혐이지? 저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보여줄게요. 이쁘냐? 최신과학 조사가 뭔지를. 기대하고 있을게. 어쨌든 유치소에 가서 언니분의 말을 들어볼까? 치에로와의 관계. 언니가 말했어요. 아야사토 치에로씨는 학창시절 후배래요. 치에로씨의 선배로군. 언젠가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면 치에로씨에게 부탁하라고 예전에 항상 말했었으니까. 그리고 저 덧붙여 말하자면 치에로씨 여성분이야. 치에로, 저도 약간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느낌이지만 언니랑 사이가 좋은 것 같네. 지금의 언니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과몰입해, 세범아. 너 왜 자꾸 웃어? 과몰입해. 씹덕에 과몰입해. 지금?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한 사람뿐인 가족이니까. 단 한 사람? 저기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는 봤고요.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를 조사할 순 없나 보다. 자, 제시하는 건 아직일 거고 이동을 해서 유치장에 가보겠습니다. 아카네 언니를 만나러. 2월 22일 모시각 유치장 면회실. 왜 그러지? 아카네 양 여기 온 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네. 감시관, 면회는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말입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달 월급 봉투를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미친. 아니 이게 뭐야? 아, 뭐야? 언니야? 언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오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두 번 다시. 나 역시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은 벌써 내일이고 변호사도 아직. 피고석에 서는 것은 나야. 당신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니 뭐야, 닮았는데? 치히로 씨랑? 그렇죠, 나로도 류이치 변호사님. 저를 아시나요? 치히로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신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아니, 저기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코우즈키 토모에라고 합니다. 지방검찰청 수석검사입니다. 과몰입해. 검사? 검사님입니까? 이들 자매 우연일까? 아카네 양과 토모에 씨 아무리 봐도 닮았어. 둘이 자매가. 왜 그러세요, 나루오도 씨? 자,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뭔가요? 이번 안건에서 피의자는 전면으로 용의를 인정했어요. 잠깐만요! 피의자라면! 다시 말해 진범은 바로 저. 어떤가요, 나루오도 변호사님?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제입니다. 2월 21일 오후 5시 15분. 매우 똑똑히 기억하시네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제 범행의 순간을 확실히 목격당했죠. 그건 참으로 뭐랄까 운이 나빴네요. 현장은 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 사체는 제 부하의 자동차 뒤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청 말입니까? 부하의 자동차라. 바로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 그럼 죽은 피해자는요? 검찰청의 수사관, 이른바 형사입니다. 형사님? 사인은 과다출혈사, 흉부를 나이프로 깊게 찔렀기 때문에. 당신이 말입니까? 즉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게 치명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알고 계시겠죠? 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나루오도 씨? 그건 물론 그게... 경찰은 위신을 걸고 유죄 판결을 내리러 온다. 바로 그것이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몰아넣으려고 하겠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군. 이번에도 토모에 대해서. 그런데 당신은 분명 수석검사라고. 그렇습니다. 지방검찰청이 맞는 모든 재판을 매크로 형태로 파악해서 적절한 검사에 배분과 케어, 그들의 임무를 항상 관리하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직무라고 할까요? 절대로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도 당신은 지방검찰청 수석검사의 얼굴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기 언니, 그 손을 감은 붕대 어쩐 일이야? 아, 이거 말이니? 조금 손을 베었어, 찌를 때. 그게... 나도 확실히 살인은 익숙하지 않으니깐. 헉, 이런 사람을 변호하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아까 선배라고 했지, 시히로 씨에. 시히로와의 관계. 저 실례지만 선배님이시죠? 아야사토 시히로 씨에. 아카네가 그런 것까지 말했나요? 괜찮잖아. 이렇게 사무실에서 데려왔으니깐. 모든 점에서 그녀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쓸데없는 참견이야. 법과대학 시절의 일입니다. 저는 3학년, 그녀는 학점 교류학생. 주위 학생들과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랐었죠. 분위기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뭐 그런 박력이. 꼭 그래서 제게 다가온 것이겠죠. 무슨 뜻이에요? 언니 수석이었어요. 법과대학에서 가장 우수했어요, 저는. 헐. 덧붙여 말하면 저도 우수하다고요.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들리는걸? 자,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사님? 에? 저는 이렇게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맞는다. 너무 터무니없는 선택이라 단언합니다. 언니! 언제나 그래. 언니는 언제나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 난 알고 있는데 언니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난 혼자가 되는 거라고. 언니, 언니 따윈 싫어! 나루오도 변호사님. 아, 네. 아마도 이 면회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이후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즉 변호를 의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뭐 이건 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알아? 제 나름대로 조사해보죠. 아니, 뭘 알아? 토무에 씨는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아카네 양의 그 눈. 아니, 또 증거는 1도 없지. 나 웃겨. 뭔가 이 사건엔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 너무 증거가 너무 극혐이야. 미안해요, 나루오도 씨. 응? 왜? 뭐가? 언니가 그게 저런 태도라서요. 설마 또 검사를 변호하는 처지가... 아, 설마 또 검사를 변호하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언니 예전엔 저러지 않았어요. 상냥하고 언제나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사랑받았죠. 상상이 가지 않는데 미안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니, 언니한테? 저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짐작하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군. 어쨌든 현장에 가보자. 검찰청 지하주차장이라고 했지? 네. 일단은 이동을 한번 하기 전에 이야기라도 새로 생긴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을 검찰청 지하주차장에 가보겠습니다. 2월 22일 모 씨가 검찰청 지하주차장. 여기가 사건이 있었던 주차장인가? 아직 수사 중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검찰청이 온 곳은 처음이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그니까 저도 3년 후에는 직장 동료가 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인사를. 저기 말이야, 변호사에게 현장을 수사할 권리는 없다고. 너무 눈에 띄어버리면. 뭐야, 헤이? 거기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작정인가, 카우보이? 카우보이? 뭐야. 아마도 목장을 빠져나온 밤비나가 장난을 치고 있는 모양이군. 확실하게 밧줄로 묶어두고 싶은데. 차이몬씨!
다이몬? 이 미국인의 이름인가? 얘가 범인 아니야? 칼 들고 있는데? 미국인의 이름인가? 알겠냐, 밤비나? 네 마음은 잘 알겠어. 하지만 여기는 우리들의 골드러쉬, 알겠지? 골드러쉬? 증거라는 보물이 잠든 꿈의 공간, 영역이지. 멋대로 해집고 다니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카우보이. 황야의 선인장이 꾸는 꿈, 너도 보고 싶은가? 뭔 소리야?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거라. 안녕히, 밤비나. 저기 방금 외국인 너랑 아는 사이니? 그게 네 뭐 수사관이라기보다는 보안관이네 저 꼴은. 맞네 보안관이네 보안관. 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갑인가? 저기 실례합니다 순경 아저씨.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루오도 씨? 뭐 하는 거라니 지갑을 주웠다면 곧바로 경찰에. 에? 모르겠어요 정말. 현장에서 주운 것은 증거물이라고요. 좀 더 과학적으로 가자고요. 자 주머니에 넣어요. 과학적이라는 게 도둑이 되어버렸다.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접이식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지갑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자 제 차례군요. 벌써 이 나이에 이미 알아낸 특별한 증거품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상할 정도로 기쁜 것 같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자 그러면 즉시 법정 기록을 봐주세요. 법정 기록에서 지갑을 클릭한 다음에 증거품은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자 조사해봐요. 여러 각도로. 거기 뭔가 단서가 있어요. 즉시 조사하고 싶은 부분에 엔터를 눌러보세요. 뭐야? 이곳은 아이디 카드인가? 수사관 타다시키 미치오 아이디 584289. 자 봐요 어때요? 편리하죠 과학수사. 그렇네 과학은 별로 관계없어 보이지만. 타다시키 수사관의 아이디 데이터를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증거품을 발견하면 여러가지로 조사해봐요. 뭐랄까 긴장을 풀 수 없게 됐군. 자 다음에 조사를 더 해볼게요. 노란색이 뜨는 곳 위주로. 이거 ATM 기계가요? 단서가 될 만한 곳은 없다. 그 다음에 사다리가 있네요. 사다리네요. 그건 접사다리야. 어디가 다른 건가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좀 더 본질을 보자고요 나루오도씨. 왜일까? 달콤했던 시절의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에? 환풍구 같은 게 있고 전화기가 있어. 공중전화. 전화가 있어요. 어디 보자. 어이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귀가 이상해졌나봐요. 기압 때문일까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저기 뭐죠? 들리잖아. 전화가 고장난 거야. 고장난 전화기가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위주로 찾겠습니다. 이게 왜? 조금 걸리적거리네요. 이 벽. 작은 수도꼭지가 달려있네 구석에. 혹시 이거 벽은 위장일 뿐이고 그 정체는 비상용 물탱크일지 몰라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않을까? 수도꼭지가 있네 신기하게. 단서가 될 만한 곳은 없다. 이게 뭘까? 드럼통이다. 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 무거워요. 아무리 저래도 이건 물이에요. 이쪽 드럼통은 쓰러져 있네.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잠복이라도 할까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체포당할 거야. 그냥 봐도 수상한데. 안 수상해요. 그 다음에 위에 간판? 저런 곳에 유리로 된 멋있는 방이 있네요. 저기에서 보면 주차장을 완전히 볼 수 있겠어. 시큐리티군요. 카페 이름일까요? 이를테면 카페 시큐리티라는. 나중에 가봐요. 카페라고? 유감이지만 아마 저거 수의실이야. 저는 이전 시험에서 과학은 97점이었다고요. 영어는 몇 점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문, 철문. 여기는 차출이고 출구로군요. 바닥에 화살표를 보면 입구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봐도 출구잖아요. 그래 출구이면서 동시에 입구이기도 하다는 걸까? 그거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군요. 상대성 이론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메모해둬야지. 저기 있잖아요 나루오도 씨.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상대성 씨 말이에요. 뭐 아인슈타인 말하는 거야? 몰라. 아니 상대성 이론이 설마 상대성 씨가 만든 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도. 아, 밑에는 볼 수가 없네요. 문. 이런 곳에 의미 있을 법한 문이 있어요. 문에 의미 따위는 없어. 안 열려요. 수상한 열쇠로 잠겨있다고요. 수상한 열쇠 따위는 없어. 나루 아저씨, 좀 더 인생을 즐기자고요. 먼저 조사를 끝내고. 방해되는데, 보내고 싶은데, 딴 데로. 그 다음에 뭐 볼만한 곳을 다 봤는지 슥슥슥슥슥슥슥슥슥 한번. 저 다 봤죠? 나 봤지? 없죠? 오케이, 된 것 같아. 아, 슬라이드? 아, 이거? 이거 이거? 슬라이드가 뭐야? 큐!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럴걸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해줄게. 캠 좀 위로 옮겼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사건 현장이네. 자, 이렇게 될 바에는 모조리 조사해버려요. 이곳은 뭘까? 뭐야, 아무래도 카보이 얌전히 돌아갈 생각은 없나 보군. 아까 그 느끼남인가 보다. 수염이 무슨 뭐 1초에 한 번씩 자라? 아까 전에 보안관 말했을 텐데, 여기는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잠자코 돌아가지 않으면 총알을 씻게 될 거야. 무서워. 저기 적어도 저 빨간 차의 주인만이라도. 이런 냄새를 잘 맡는 망아지로군. 시체를 물은 날뛰는 빨간만의 주인을 알고 싶다는 건가? 부탁드려요. 더빙하기 싫어. 얼라이 좋지. 마틴이 하기에는 딱 좋은 시간. 12층의 일사할롱에 가보도록 해. 지금이라면 맛있는 네일 맥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 사람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것 같다. 아, 목전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 마티냐 살롱. 에이, 나중에 조사해보기. 상급검사 집무실 1202호 가볼까? 여기 먼저 조사해보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차 주변은 출입금지니까 놀고 싶다면 이 주변에서 놀도록. 이런, 어쩔 순 없군. 아, 조사하면 안 되는 거야? 좋았어. 이 부근만이라도 확실히 조사하자고요. 뭐야, 또 있어? 잠깐. 괜찮으시겠어요, 거기 두 분? 저희들 말인가요? 오! 뭐지? 설마 도시락 장사? 살인 현장인데? 도시락 장사라고? 자, 여기 닭고기 볶음 도시락으로 괜찮을까요? 아니, 진짜 도시락들. 아니, 고맙습니다. 그쪽 분도? 아, 네. 김도시락으로 괜찮을까요? 아, 네. 나도 받아버렸다. 이쪽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예요. 특히 일반인은 알고 계셨는지요? 하지만 당신도 그 뭐랄까 관계자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또 굉장한 인사이군요. 이 토범벅의 쿄우님도 지금은 옛말 덧없는 꿈. 토? 토범벅? 당신이? 아, 저 배가 불러서. 역시 이 도시락은! 제가 이 사건에는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저 요염한 비밀이. 비밀? 어머나, 캄캄한 여자아이네. 수사관이 찔린 그 사건임이 당연하잖아? 에? 에? 제 범행의 순간을 확실히 목격당했죠. 아, 그게 도시락? 그러면 언니가 말했던 목격자는. 저기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토범복 씨. 이치노타니 쿄우카, 쿄우카라고 불러요. 앞으로 만나면 인사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쿄우님의 발 뒤꿈치에 짓밟려 울게 될 테니깐. 아, 네. 뭐야 이 엄청난 박력은.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쿄우카가 여자지? 이렇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죠. 매주 금요일 오늘의 도시락이 연어인 것처럼. 어제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운명의 날. 운명? 저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요? 그쪽 분은 변호사라 했지요? 그렇다면 아시지 않나요? 이곳에 둥지를 튼 깊은 죄를 지은 분들의 비도덕한 악행. 악행?
남에게 죄의 오명을 덮어씌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검사. 어제는 그래요 가장 사악한 자를 칭송하는 날이었어요. 우수한 검사를 표창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천극이죠. 간단히 말하면 검사들의 수상식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어제. 치명적인 더빙 부탁한다고요? 극혐일 것 같은데? 좀 더 끌어서 막? 도시락에 건강을 해치죠. 반찬을 넣어버릴까 고민했어요. 저기 어째서 검사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가요? 검사님들이 나쁜 자들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가씨, 이 큐우님을 깔보면 초범벅 맛을 보게 됩니다. 에? 어제 표창받은 그 중에서 가장 우스운 남자,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그 검사의 차였던 거야. 녀석들이 극악한 도시락을 먹고 있다는 건 확실한 증거야. 그렇습니까? 무엇일까? 이 사람의 검사에 대한 증오 같은 것은? 그러게 이상하네. 굳이 검찰청에서 도시락을 팔면서 검사를 싫어하는 건 또 뭐야? 그런데 그 쿄우 씨가 목격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황열한 광경이었죠. 여자의 증오심 그런 걸 느껴버렸어요. 그 호우즈키 토모에가 나이프를 사용한 순간에 분노의 칼부림, 슬픔으로 위장을 가르는 현란한 나이프. 그것은 아주 훌륭한 솜씨였죠. 설마 쿄우님 범행 순간을... 생명의 붉은 실이 천길로 가리는 고통의 소리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그녀의 붉은 실을 수놓는 칼의 리듬도 여기까지. 아니 뭐 말을 막 진짜 저렇게 하냐? 저 당신은 호우즈키 토모의 실을 알고 있나요? 수석검사님이죠? 얼마만큼 죄를 쌓아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인지. 이단 도시락? 예쁜 도시락 장사 아가씨가 어째서 수석검사 이름을? 쿄우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쿄우씨에 대해서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여자도 이 나이가 되면 한두 가지 옛날 이야기가 있는 법. 아이들에게는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가 말이지. 헐? 말린 고등어의 맛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오렴. 말린 고등어의 맛이 뭔데? 알겠습니다! 이런 냄새가 심한데? 저는 매일 여기에 도시락을 팔러 옵니다. 이 검찰청 수인실에 애인이 있거든요. 애인이? 자, 저쪽에 수인실이 보이죠? 시큐리티라고 적힌 저 유리창 방말인가요? 도시락 팔러 온 김에 항상 들리고 있어요. 애인 쪽은 온 김에 보는 건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보를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쿄우님은 뭔가 사연이 있는 도시락 장사 아가씨라는 것이군요. 도움이 안 되는 정보구만. 자, 마지막으로 검찰청. 쿄우님, 검찰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한 악의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만. 악의?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검사 따위 모두 똑같아요. 지위가 높을수록 수상하죠. 바지락 된장국에 한 술 떴다 전복을 넣은 것 같다고 할까요? 쿄우 씨 예전에 사건에 휘말렸던 걸까? 분명 식중독권일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뭐라 해도 토범벅이니까요. 쿄우 씨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일까? 자, 일단은 제시를 해볼까요? 이걸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시한다. 저 이 카드 말인데요. 도시락 랜드는 현금뿐 카드는 취급하지 않아요. 게다가 타인 명의의 카드는. 아니 이거 수사관의 아이디 카드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락 장사에게 보여줘도 말이죠. 수사관에게 방어의 살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뭔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은데? 뭐 없나봐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옆에를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이동을 해가지고 그 상급검사 집무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02호? 우와... 2월 22일 모시각 상급검사 집무실... 잠깐만, 걸려있는 옷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일 잘합니다라는 느낌의 방이군요. 나루오도 씨의 집무실과는 달리 말이에요. 시끄러워. 봐요, 뭐랄까? 트로피 같은 것이 있어요. 트로피라는 게 저 방패인가? 검사장인가 이게? 이런 걸 기쁜 듯이 장식하다니. 분명 권력을 자랑하는 이상한 놈이 틀림없어요. 나루오도 류이치, 항상 신경 쓰이게 하는 남자로군 너란 녀석은. 이 목소리는 역시... 왜 이렇게 또 띨빵해 보이냐? 오래간만이군 미츠루기. 오래간만이군 미츠루기. 오! 아!
미칠기 검사님! 알고 있어, 이 녀석? 네, 그게 저 광팬이거든요. 언니에게 소개받은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 이 아이 수석 검사님의 동생이었지. 그런데 무슨 용건이지? 권력을 자랑한다는 이상한 검사의 방에는. 그건 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저기 우리들은 단지 살인사건을 조사할 뿐입니다. 살인사건? 있잖아요, 재수없게 화려하고 새빨간 자동차에서 시체가 발견된. 그거라면 내 차인데? 그게 문제라도? 아, 뭐야, 자기 차였어? 미치르기 검사님의? 오히려 기분이 좋을 정도로 놀러와는걸? 맞다, 얘도 변태였지. 약간 사건에 대하여. 역시 네 자동차였던 거냐, 그 자동차? 생각하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라, 나루오도. 작년에 힘들게 법정에서 구해준 남자가 결국 진짜 살인의 손을 물들인 건가라고. 그럴 리가요, 미치루기 검사님이. 아닙니다. 왜냐면 찌른 것은 저희 언니거든요. 그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 너는 분명 수석검사의 동생이지? 아, 네, 호우즈키 아카네예요. 그게 저기...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적당히 둘러든 인사로구만. 그렇군, 사람을 착각한 것 같다만. 하지만 나 자신도 정말 예상외였어. 설마 내 차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게다가 이 손으로 자신의 상사의 죄를 입증하게 되리라곤. 뭐? 뭐 그렇겠지요. 어? 호우즈키 토모의 수석검사라고 하면 지방검찰청의 톱이다. 내일의 법정은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 미츠루기 씨가... 그러면 얘랑 또 싸우는 거야? 뭐 진짜... 맨날 돌려막기 쩌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무슨 뜻이야? 소문이지. 너도 들은 적이 있겠지, 나에 대한 소문. 미츠루기 레이지. 분명 그 명성의 그림자에는 검은 소문이 맴돌고 있다. 증거품의 날조와 위증거래, 위법적인 변칙수사 등. 연말에 그 사건, 자네 덕분에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내가 꾸민 짓이란 소문도 도는 모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의 악이라는 것은 사소한 계기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미칠기 검사님! 다른 한편에선 이런 장난감을 내게 주는 놈들도 있어. 웃을 뿐이지. 브론즈 방패. 익숙하구만. 뭔가 사정이 있는 걸까? 자, 호우즈키 토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우즈키 수석검사와는 2년 전 처음으로 함께 일을 했어. 그건 나에게 있어서도 처음만은 큰 사건이었지. 그랬군요. 2년 전 내가 아직 변호사도 아니었던 시기군. 그 후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착각이라니요? 어째서인가요? 확실히 언니는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지만 분명 미추르기 검사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왜 그녀는 내 차 트렁크에서 사람을 찌른 것일까? 게다가 내 칼을 사용해서 말이지. 에? 미추르기 검사님의 칼이요? 그러네, 이게 옷 색깔이랑 똑같네. 이 바로 그래픽 기술자의 센스죠? 포토샵에서 색깔 바꾸기 싫을 때 그냥. 사건의 흉기는 트렁크 안에 내 도구함에 들어있었던 나이프다. 미츠루기 나이프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저기 말이야, 미츠루기. 뭐지? 혹시 너가 한 거 아니야? 개빡치게 하네. 이런 농담에 센스가 없는 녀석이군. 센스가 없는 것은 나로도시 쪽이에요. 혼났다. 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선 증거품은 없겠지만요. 우와, 이것들 전부 사건 파일인가요? 천장까지 꽉 들어차 있어요. 사다리도 달려있고요. 이상한데 그 녀석, 지진을 무서워했어. 이렇게 위험한 책정을 사용할 거라 생각진 못했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커다란 난사로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굉장한 파워네요. 미추리 검사님이 한 걸까요? 어째서일까? 이토노코 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 하지만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면 방 안에 파일로 비가 내리겠네. 괜찮아요. 빽빽하게 꽂혀있어서 조금 흔들리는 정도로는 안 빠져요. 역시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거? 그 다음에 체스판이 있네요. 체스판이 있어요. 체스는 잘 모르지만 궁지에 몰려있네요, 파란 말이.
빨간 나이트들이 근방에서 접근하여 파란 폰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어째서? 나이트는 검을 가진 기사, 폰은 방패를 든 보병이죠. 빨간 검사가 파란 변호사를 쫓고 있더라. 미치르기 검사님은 체스광인 걸까요? 왜 그래요, 나루오도 씨? 기분 탓이겠지, 분명히. 그 다음에? 사물 책상이다. 역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좋네요, 이 책상. 편하면서도 멋져요. 얼굴이 비칠 정도에 잘 닦여있네요. 아, 자꾸... 어째서일까? 이토노코 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 뭐 다 시키는 거야? 저 명패 기념으로 가져갈까요? 그만두는 게 좋아. 기소당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티세트인가? 귀여워. 예쁜 티세트예요. 난 일회용 티백 팔아서 그닥. 굉장해. 아래 선반에는 찬니카 병이 가득 들어있어요. 산지별로 깔끔히 늘어서 있네요. 맛도 종류별로요. 이 로열은요, 훌륭할 정도로 폭력적인 블렌딩입니다. 취미란 무엇이든 심오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화려한 꽃이네요. 미츠르기 검사님과 잘 어울려요. 이거 그거 아닌가? 저번 사건에서 나왔던. 아, 토노사멘. 과연 카드가 꽂혀있네. 기사회생 카오루. 카오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구만. 옆에 있는 것은 거대한 토노사멘이에요. 우와, 가지고 싶어. 미츠르기 검사님 매니아인 걸까? 그건 아닌데? 발바닥에 뭐라 써있네? 연정의 한숨, 카오루. 카오루씨가 누구지? 카오루씨란 미츠르기 검사님의 약혼녀인가요? 아... 저 사람이 카오루였구나, 이름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 할머니가 주신 거구나. 그 다음에? 트로피?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뭐야 이거? K라고 써있네요. 오브 더 검사. 응? 뭐라고? 킹 오브 더. 아, 진짜! 킹 오브 더 검사다. 킹 오브 더 검사? 그의 가장 우수한 검사에게 주어주는 명예로운 상이지. 불만이냐? 설마, 이 K라는 건. 검사킹이었어, 진짜? 근데 내가 아까 뭐 말하지 않았나요? 나 아까? 이거 뭐야, 이거. 검사짱이라는 거야, 이러지 않았나? 나 아까 시험할 때 이거 보고서 바로? 시끄러워.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란 말이다. 근데 진짜 검사짱이었네? 조금 창피하네요, 이건. 킹 오브 더 검사. 올해의 검사상. 트로피로서 사건 당일 경찰청 행사 때 미치르기에게 수여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뭔가 한층 더 팔랑거리는 옷이네요. 소위 말하는 승부복일까요? 미치르기 검사님의. 승부복 글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액자에 넣어서 장식할 정도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이런 흥분한 것 같은데?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소파? 역시 미치르기 검사님, 푹신푹신해요, 소파. 이런 훌륭한 소파, 앉은 순간 바로 잠이 와. 분명 밤늦게까지 자료 조사하고 피곤해져서 상의를 벗고 셔츠에 소매 따위는 멋있게 접어올리고 팔베개를 하고서는 이내 곧 꾸벅꾸벅 잠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녀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 것 같군. 섬뜩할 정도로. 잠버릇으로 볼에 소파의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멋있어. 멋있냐? 미츠르기 진짜 내 타입 아닌데. 굉장한 경치예요. 12층이었던가요, 여기? 뭐랄까, 왠지 높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군. 참고로 여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지면에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은 결과 나왔습니다. 약 3.23초예요. 그래서 뭐야? 아니, 왜 떨어지는 시간을 왜 조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안 본 데가 있는지? 저건 증거로 내가 가져왔고? 아마도 다 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자, 칼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주시겠어요? 그쪽 분... 네. 닫으신 후에는 역차로 괜찮으시겠어요? 아, 잘 마시겠습니다. 볼 마음이 아예 없구나. 우와, 엄청 맛있어. 깊은 맛이네요. 불에 쫄 때의 연기로 찻잎을 그을리고 있어요. 역시 구수함의 비밀은 거기에 있었군요. 뭐야, 이 구수한 공기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볼까? 이거 봐주시겠어요? 그쪽 분. 에? 아유, 딴 소리 안 해줘. 보증하기 없나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기가 아니라 이동을 해서 유치장에 가서 증거를 좀 보여줍시다. 칼. 자. 근데 없네. 개망.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은 법률사무소로 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 아니다. 그걸 미치르기한테 제시하는 거 아닌가? 맞죠. 검찰청에 가서 여기에서 상급검사 집무실에 간 다음에 여기서 제시를 해서 이걸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옆에 카드. 변호사와 증거에 대해서 토론할 춤이 따위는 없다. 상대가 너라면 더욱 말이야. 싫어하는군요. 나로 오도시를.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제시를 해볼게요. 미츠루기 이거 말인데. 나루 아저씨! 응? 왜? 그런 거 미츠루기 검사님에게 보여줘도 괜찮나요? 확실히 트집 잡힐 거야. 사실은 미츠루기 검사님 편이 되어주고 싶지만 언니가 유죄가 되어버리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숨 쉰 거였구나. 웃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해볼까? 다시 말해 올해 최고였다 그런 뜻이구나 니가. 그 희죽거리는 웃음 그만두었으면 해. 그걸 받느라 어젠 일도 하지 못했어. 응? 왜요? 그 깨진 방패를 받기 위해 경찰청 수상식에 출석했었단 말이다. 경찰청? 경찰서 옆에 있다가 경찰서는 너도 간 적이 있겠지. 아, 이토노코 형사님이 있는 거기 말인가? 저 방패 말인데요. 왜 깨졌나요? 큰 의미는 없어. 이제 와서는 말이지. 응? 흥미가 없는 모양이군. 상이나 그런 곳에는. 어쨌든 어제는 검찰청이 가장 바쁜 하루였어. 조금 더 물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어제 일은. 조금 더 물어보자고? 이야기에서 사건 당일에 대해서. 사건 당일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지 않겠어? 어제는 검찰청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청소의 날이었지. 대청소요? 경찰청과 협력해서 해결된 사건의 증거와 데이터를 정리해 우리들은 증거품의 영치라 부르고 있지만. 확실히 대청소 같은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청에서 수상식이 열렸었다. 올 한해 검사 및 수사관들의 평가를 발표 그리고 표창하는 것이지. 아하, 그래서 이 방패를 받았다는 얘기구나. 킹 오브 검사. 어제 오후는 경찰청에 있었다. 돌아온 것은 5시 12분. 이상하게 정확히 기억하네. 미츠르기 검사님과 저는 나루오도 시와는 다르니깐요. 아니, 나는 기억을 믿지 않는 주의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미츠르기 주차 기록 데이터를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아, 사건 당일 검찰청 지하주차장 이용 기록이다. 오후 5시 12분에 입고했다. 지하주차장이 발행하고 있는 이용 기록이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5시 15분경이니까 차에서 돌아온 직후에 사건이 일어났단 거군요. 뭐지? 나루오도? 그 사람을 의심하는 눈은. 뭐야, 저기. 더빙하기 힘들겠다. 실례합니다. 미츠르기 검사라는 분 계십니까? 무슨 일이지? 내가 미츠루기인데. 본 경찰!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본 경관! 아! 본 경관!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본 경... 아! 본 경관!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본 경관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입니다. 보고서라고? 설마 호우즈키 수석검사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인가? 눈앞에서 묘한 말들이 오고 가는군. 호우즈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름은 본 경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관. 우와, 미츠루기 인내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느슨하군요. 미츠루기 검사님의 인내 끈. 경찰청에는 말해두지 않았나? 내일 재판에 집중하고 싶으니 쓸데없는 서류는 보내지 말라고. 넷, 하지만 그래도 본 경관.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전해드린 것 뿐인, 미, 아... 자네 이름은, 저기, 본 경관, 저기, 할아버지입니다. 본 경관. 경관이나 안 나와. 경관. 이제 됐어. 할아버지 순경. 보고를 들고 돌아가게. 다음 달 급여 조정을 기대하고 있기나. 손은 왜 다쳤어? 하지만 본 경관, 그렇게 본 경관. 있었구나. 이렇게 머리도 운도 안 좋은 사람이. 손에는 뭐야? 뭐 저거 그거야? 행운의 부적 같은 건가? 나루오도. 왜? 이럴 때 이 녀석 무섭군. 보다시피 나도 여유가 없다. 자네들도 슬슬 돌아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나루오도 씨. 피해자는 수사관, 지금의 순경과 같은 경찰 측 인물이다. 경찰청에 가보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거다. 아, 그래, 고마워. 기분이 나빠진 것 같다. 자, 일단 이동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간 다음에 이동을 해서 경찰청 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은 포돌이 같은 애가 얘인가요? 아닌가? 아무리 봐도 뭔가 광대같이 생겼는데? 2월 22일 모호시가 경찰청 입구. 하, 드디어 도착했네요. 왜 이렇게 검찰청에서 먼 곳에 지은 걸까요, 경찰청? 택시로 30분 가까이 걸렸네. 언제나 형사과로 가니까 경찰청 공간에 오는 건 처음... 음? 뭐야, 저건? 안녕. 안녕. 기분 나쁘네요. 뭔가 꼰들꼰들 움직이고 있어요. 아, 이 녀석이라면 아마 체포군이라고 했던가? 나중에 경찰의 마스코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와, 나루오도 씨 경찰 매니아시네요. 하지만 뭐랄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보다 체포군의 옆에 말이야. 체포군과 함께 춤추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들을 본 것 같아요. 엄청난 기세로 이쪽으로 달려오는데? 당신! 여기서 뭐 쓸... 그건 저희가 할 말이에요, 이토노코 형사님. 어째서 이런 곳에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곳은 그게... 마침 잘 됐다. 한가한 것 같으니 여러 가지 물어보자. 한가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사건에 대하여. 어쨌든 당신에게 하나만 충고해두겠습니다. 그녀의 변호만은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에? 그러니까 그 수석검사님은 확실히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수사관을 검찰청으로 불러내서 살해했다고. 어? 아, 얘가 죽은 애였구나? 그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게 떨군 게 얘였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어떤진 모르잖아요. 아, 아니 그 결정적인 증거도 잔뜩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날조된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저 당신 잠깐 괜찮습니까? 응? 저요? 어째서 제가 이런 꼬맹이에게 혼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아이 여동생이에요. 호즈키 토모에 씨. 어? 수석검사님의? 똑부러지게 조사해주세요. 말하자면 그 과학적으로요. 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날조라니요. 네? 저희들은 지금 그 말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날조.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뭐랄까 그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형사과에서. 이 토요코 형사님 또 뭔가 저지른 겁니까? 뭡니까 또라니.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그 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석검사의 살인은 전대미문입니다. 지금 형사과에 출입 가능한 형사과장보다 높은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형사는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리 수석검사의 재판이라도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어쨌든 저는 오늘 중에 이 춤을 마스터할까 합니다. 저... 달리 할 말은 없나요? 사건의 조사는 경찰청장님이 몸소 지휘하고 계십니다. 검찰청의 지하주차장 수사에는 자이몬 순경이 임명되었습니다. 자이몬씨... 그러고 보니 아칸의 아는 사이 같았는데? 순경의 현장에 지휘를 맡게 되다니 이것 또한 전대미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를 해서 이 사람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저기 이토노코 형사님 이거 말인데요. 어? 당신 이거 수사관 아이디 아닙니까? 안됩니다. 주웠으면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나 제가 혼나버린다. 이토노코 형사님 항상 흘리는 것 같군, 아이디 카드. 어디보자. 타다시키 미치오. 타다시키? 최근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 탓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형사과에서 함께... 오오오, 기분 탓 아니었습니다. 타다시키 미치오라고 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형사님,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것도 제시해보자. 미츠루기 검사님의 자동차, 미츠루기 검사님의 나이프. 어째서 호우즈키 수석검사님은 그런 짓을 한 것입니까? 누가 보면 마치 미츠루기가 그 수석검사를 엿먹이려고 한 것처럼? 범인은 물론 다른 인간입니다. 범인은 마치 미츠루기 검사님께 원한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우연이라고 생각하긴 힘들지. 미추르기 검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죠. 자세히 물어보고 싶군, 그 녀석에 대해. 그 다음에 킹 오브 검사. 오, 그거 어제 미추르기 검사님이 받은 킹 오브도 검사입니다. 수상식 이토노코 형사님도 출석했나요? 그야 물론입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노력상. 헐, 축하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방패인가요? 게다가 깨져있고요. 그건 물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집 모양이군 아무래도. 하지만 미추르기 검사님이 받으셔서 저도 기쁩니다. 검찰청에는 그를 인정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검은 소문 말인가? 그치, 인정하는 사람만 있진 않지. 미추르기 검사님의 자동차, 미추르기 검사님의 나이프, 어째서 호우즈키 수석 검사님은 그런 짓을 한 것입니까?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긴 하네요. 미추르기 검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 그 녀석에 대해. 자, 미추르기의 소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괴로운 입장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아, 이건 저번 사건이네요. 그 범인으로 몰렸었던 그 사건. 계기는 그 사건입니다. 나마쿠라 변호사 살해 사건. 자, 이게 나마쿠라 변호사 살해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범추 풍량산 게임 채널에 찾아주세요. 하지만 미추르기 검사님의 무죄는 입증되었잖아요. 검사님에게는 예전부터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날조나 증인과의 거래라든지 지금까지 뒤에서 몰래 수군댔습니다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고 나서 모두 정말 막 나갑니다. 그럴 수가요. 증거도 없으면서. 실제로 검사님은 상층부의 인맥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해서 좀 의혹을 받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나 할까. 그렇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던 건가, 녀석.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것은 수석검사 자리를 노리기 위함이다. 그런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의 틀이 어느 정도 살짝 감이 오네. 미추르기랑 그 수석검사를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네. 그치? 그래서 미추르기가 마치 수석검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가 죽여놓고 증거를 이제 미추르기가 만든 것처럼 해서 미추르기가 수석검사를 달고 싶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뭐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우즈키 수석검사님의 법정은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검사님은 일부러 꽝인 적힌 종이를 뽑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그 다음에 타다시키 미치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 아이디카드 피해자의 것이었군요.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수사관, 이른바 형사였습니다. 타다시키 미치오, 이른바 타다시키 수사부장. 왠지 좀 이상하네요. 피해자의 아이디카드가 어째서 그런 곳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 어제 타다시키 형사는 경찰청에 있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담당했던 사건의 증거품, 영치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영치? 미추르기 검사님도 그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타다시키 씨가 살해된 곳은 검찰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호우즈키 수석검사님이 불러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토마에 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일단은 불러낸 게 있기는 있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내가 살짝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는 일단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조사할 것도 조사한 것 같고 해서 일단 이거 좀 조사해보자. 저거 말인데요. 춤추는 체포군 말인가? 이건 정말 저의 야심작입니다. 안녕. 이토노코 형사님이 만들었어요, 이거? 과장님의 설계도를 기초로 제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와, 어디에나 놓을 수 있도록 건전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스위치가 없어서 건전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춤만 춥니다. 슬픈 운명이네요, 체포군. 체포군의 패널, 형사과 과장의 디자인, 이토노코 기리의 형사의 제작에 의한 예술작품. 응?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토노코 형사님이 담당하지 않다니 드문 일이... 지하주차장을 담당한 사람 누구라고 하셨죠? 그 순경?
근데 순경이면은 말 그대로 형사랑 달라서 보통은 형사가 이제 맞지 않나요? 그쵸? 순경은 이제 하는 일이 뭐지 대체로? 약간 형사보다는 살짝 낮은 위치 아닌가?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거를 맡을 일은 없지 싶은데 검찰총장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미스터 사이먼 역시 미국에서? 아니 아니 자이몬입니다. 자이몬 쿄우스케 어엿한 일본인입니다. 에? 그런가요? 뭐 이번에 한번 제가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 이토노코 형사에게서 받았다. 담당 검사관에게 수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형사님에게 그런 힘이 있나? 금배탄 기본으로 한번 싹 돌고 오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는 그래도 다 하고 가죠. 별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겨울에 방범페어 개최 중이라고 써있어요. 대충 지는 엉성한 슬로건이군. 루미놀 시약 같은 거 싸게 팔면 좋을 텐데. 박앤 세일이 아니니까. 집집마다 한 개씩 있으면 안심일 텐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안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을 사는 곳이 좋을 거야. 그 다음에 경찰차? 루미놀이 뭐예요? 나루호도 씨, 일본 경찰차의 색깔이 왜 흑백인지 알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왜? 전 말이죠. 삼각김밥을 디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삼각김밥?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 초등학생 때 소풍으로 경찰서 견학을 갔을 때 느낌이 팍 왔어요. 도시락 시간에. 다음엔 팬더곰을 보러 갈 때는 샌드위치를 싸가지 그래. 근데 일본은 흑백이에요? 저기 색깔이? 우리나라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잖아. 위에 그거 빼면 파란색, 흰색. 순경 아저씨가 경례를 하고 있다. 상대는 형사일까? 저기서 나는 말해주었지. 돈가스 덮밥 식는다고 말이야. 멋진 이야기입니다. 본 경관 눈물이 나왔습니다. 경례가 아니고 눈물을 닦고 있는 것 같네요. 좋은 콤비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도 봤고 입구 형사님들이 보인다. 모두 바쁜 것 같다. 저 정문 건너편에서 지금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형사 드라마가.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게시판. 게시판에는 현상범 포스터가 붙어있다. 이 얼굴을 보고 느낌 팍 온다면 112번이라. 하지만 이런 포스터의 얼굴들 왠지 느낌 팍 오지 않죠?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약간 저거는. 그 다음에 나루호도 씨, 경찰 마크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전 말이죠, 스페이스... 얘가 하는 말 거의 다 궤변이야, 궤변.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 이야기지만 보세요. 모습이 닮았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라고 깨달았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폴리스 스테이션이거든요, 경찰서는.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또 안 본 게 없네요.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한번 Q로 가서 조사합시다. 수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뭐야, 그런 가게로 돌아갈게? 오늘은 이 황야에 뼈를 묻게 될 것 같군. 오늘 밤은 꿈에서 만날까, 베이비? 뭐지? 어머나, 또 오셨나요? 아, 설마 얘랑 그 누구였지? 사이온 아니고 제이온이었나? 걔랑 사귀는 사이인가? 아, 안녕하세요. 아, 자이몬. 사이온은. 사이온은. 무슨 일인가요, 그는?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수사관 중에서도 애인이 있거든요. 아? 수인실 애인은 뭐였어, 그럼? 그러면 애인이 몇 명인데? 헤이, 무슨 일이지, 맘비나? 열쇠를 잃어버린 아이, 그런 서글픈 눈을 하고 있군. 아, 목 저어, 싫어. 자이몬 쿄우스케, 분명히 현장의 책임자였지. 자, 일단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저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뭐지 이 녀석은? 팬레터라면 오물통에 넣어. 이토노코 형사의 소개장입니다. 수사하게 해주시겠어요? 이토노코, 아, 그 유쾌한 불독 말인가? 생일 축하 파티라도 시작할 모양이지? 그게 봐라, 소개장이 아니라 초대장이라 적혀있어. 자, 잘못 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토노코 형사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거야? 상관없겠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사님의 혈서. 혈서?
순경 나부랭이인 나로선 듣지 않을 수 없겠군. 고마워요, 자이몬 씨. 그러고 보니 자이몬 씨는 순경이다, 형사가 아니야. 어라? 이상하네. 사건 현장의 책임자는 형사 이상이어야 할 텐데. 자, 그럼 여러분, 단서가 넘쳐오르는 우리들의 금강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호는 개척정신, 신나게 즐겨보도록 할까? 개척정신이라. 자, 나루오도 씨, 한번 실력 발휘해봐요. 이 녀석은 이제 필요 없겠군. 이토노코 형사의 소개장을 구겨서 버렸다. 아, 이거 제시해볼까요? 올라이 색 3까지 세워라, 카우보이. 텍사스에서 사람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곳은 결투의 신호지. 그 텍사스 룰을 꺼내는 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거 오후 5시 12분인가? 검사 다리에 새빨간 사나운 말이 경쾌하게 입장했단 말이지. 경쾌하게? 몰라, 여기 컨셉충이 너무 많아요. 내 마돈나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그 3분 후였다. 아마 수석검사 나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 빨간 말을 탄 왕사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말이야. 다시 말해, 범인은 처음부터 미추르기의 차를 범행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지. 기다렸다가 살인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 이동이 아니라, 아, 막 저장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세이브로다가, 첫 번째에다가 덮어씌우기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다가 옆으로 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볼게요. 이거부터. 이건 휴대폰이군.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때 피해자의 것이 아닐까요? 달리 생각나는 것도 없고. 대체 어디가 과학적이야? 어쨌든 조사해볼까? 조사한다. 좋아, 자세히 조사해보자. 자, 아, 아까 그거 사용하던 거. 자, 심플한 핸드폰 줄이네요. 아무렴 어때, 자기 개성인데. 참고로 제 핸드폰 줄은 코에도 검사 힘의 사면이에요. 좀처럼 구입할 수 없다고요. 예쁘죠? 아이고, 변함없이 인기 있는 모양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아, 확대도 할 수 있네. 전화기의 액정 화면을 보면 재발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재발신? 하, 저기요, 나로우도씨.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발신과 착신이 남아요. 파란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걸었던 번호를 불러낼 수 있다고요. 편리한 기능이죠? 나로우도씨는 몰랐나 보죠? 미안하지만 재발신 정도는 알고 있어, 나도. 아, 미안해요. 나로우도씨 한 시대 전의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조금 더 조사해볼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죠. 어, 요거를 해서 어디 보자. 누구한테 걸었던 걸까? 변호사는 앞뒤 생각 없이 우선 버튼을 누른다라고. 삑. 우와, 이 멜로디는. 에이, 거기 무슨 일이야? 삑. 어? 이런, 죄송합니다. 보고 있었다고, 카우보이. 자네, 지금 그 전화로 리다이얼 했지? 아, 네. 이 전화 말인가요? 저기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녀석은 말이다, 호즈키 토무의 수석검사일 것이지. 어, 언니의? 범행 직후 신병을 확보당했을 때 떨어뜨린 것 같군. 발신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야. 통화 시간은 몇 분 정도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카우보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나? 방금 전 울린 전화는 도대체.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제 전화였습니다만? 뭐야, 나한테 걸었다고? 뭐라고? 네 전화? 뭐랄까, 말하기 난처하지만서도 그 좋은 타이밍에 걸려온 것 같아요. 잘못 걸려온 전화. 여기가 텍사스라면 자네 단아는 씻고 있었을 거야. 이런, 화내며 가버렸다. 증거품이 휴대폰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호우즈키 토모의 거 사건 당일 5시 18분에 발신 기록이 남아있다. 자, 조사를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구역? A 블럭, 검찰 관계자의 구역이네요.
나는 변호사니까 B블록이 되나? 언젠가 저도 여기에 차를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그리고 B블록의 나로 도시에게서 햄버거 도시락을 사는 거죠. 당분간 변호사를 때려칠 생각 없거든. 그 다음에 여기 줄. 이 로프 역시. 피해자의 시체 모습을 로프로 표시해놨어. 아, 로프로 이렇게 죽었다고 표시해놓은 거구나. 이게 얼굴이고. 피해자 트렁크를 닫을 때 끼어서 죽은 게 아닐까요? 이런 발상을 하는 아이는 얘밖에 없을 거야. 이것은 메모인가? 6-75가 아니라 7회수인가? 12월 2일 뭔가 적혀있어요. 아니다, 거꾸로다. 2월 21일 SL-9 같은데? 그쵸? 맞죠? 정말이네. 어디 보자. 6-7S 12월 2일이 아니라 거꾸로 2월 21일 SL-9인 것 같아. 맞죠? 똑! 냥이. 위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네요. 타다시키라고. 살해되었을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건가? 그래서요? 그래서요? 어떤 뜻인가요, 나루오도 씨? 알턱이 없잖아. 나루오도 변호사 미츠루기 검사님의 차이는 이런 점에 있다라고. 미츠루기라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다시키의 메모를 법정 기록에 꽂았다. 그 다음에 차를 좀 볼까요? 아무래도 이곳이 시체가 발견된 자동차 같은데? 트렁크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것 같다. 현장은 지방검찰청의 지하주차장. 시체는 제 부하의 차 뒤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 같은 냄새가 나요. 수입이 좋으니까 검사는. 그 다음에 이 철만 건너편이 B블록 외부인용 구역이네. 멀리에서 작게 보여요. 도시락 랜드의 차. 진짜다. 문 옆에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네. 소의 캐릭터가 정말로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저런 시계 광고들 왠지 잔인하고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소가 스테이크 먹는? 근데 뭐 돼지갈비 막 이런데도 돼지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구역. 제가 혹시나 못 본 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왜 카우보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볼 만큼 다 본 것 같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 다 어디 갔어? 그렇다면은 돌아가서 여기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시해봅시다. 얼라이 3까지 세워라 카우보이. 텍사스에서 사람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것은, 이거는 뭐 쓸데기 없다는 거고. 언니의 휴대폰이군요. 발신 시각은 5시 18분 타다시키가 살해된 직후다. 저녁 데이트를 취소했던 것일지도 모르지. 언니 동생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토모에 씨 대체 뭐 때문에 하필 전화를?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건 다 제시했던 것 같고요. 위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급 검사 집무실에 가서. 없는데?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언니한테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유치장에 간 다음에. 아니, 미친, 없잖아. 그렇다면은 형사한테 가져가야 되나? 형사? 유치장이 아니라 경찰청 입구에 가서 형사 얘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휴대폰. 한 명의 형사로서 이것만은 단언해두겠습니다. 짐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맹세코 침묵을 지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허. 모른다는 거네. 이거는? 한 명의 형... 오케이? 모른대. 그 도시락 그 여자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동을 하건... 아! 카우보이랑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아,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이몬씨, 피해자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좋은 녀석은 모두 죽어간다. 이곳으로 됐나, 카우보이? 맙소사. 아니요,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타다시키 미치오씨요, 형사였죠? 이런 손이 많이 가는 망아지들이로군. 타다시키가 찔린 곳은 여기지.
5시 15분경이야. 뭐 여기라는 거야? 어디? 방랑하는 마돈나의 미소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지. 쿄우 씨의 증언인가? 가슴을 한방 찔려서 킬러로 치자면 인류 레벨 부리겠지. 이게 부검 기록이다. 이걸 이제 주네. 과다 출혈 사고요. 나이프에 의한 상처는 한 곳이며 사망 추적 시각은 4시부터 5시 30분 사이. 근데 상처가 한 곳인데 이렇게 과다 출혈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언니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게 묘하다면 묘한 거지. 호우즈키 검사와 타자시키 형사에게는 거의 접점이 없던 거야. 응? 접점이 없다고요? 몇 년인가 한 번 함께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즉 동기가 없다 라는 건가? 타다시키는 특별히 우수한 수사관도 아니었지. 수석검사와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언니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불러냈죠? 이 주차장으로. 아, 그런 것 같다. 사람 상대로 투우를 하기 위해서지. 자이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런 걸 물어봐서 좀 그렇지만 자이몬 씨 순경이시죠? 형사가 아니고. 어이 여기가 텍사스였다면 당신 종사에 당할 순간이야. 아이, 이래봬도 2년 전까지는 수사관, 어엿한 형사였었지. 어? 아, 그렇습니까? 미리 말하란 말이야. 하지만 순경은 수사의지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 말대로지, 밤비나. 그럼 왜 순경이 당신이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사람이 부족하니 그럴 뿐이야. 나는 그저 파수꾼이지. 이상하네. 이토노코 형사님은 한가했는데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불독이지. 흔들어댈 꼬리가 보이지 않아. 그 미치루기와 함께 다니는 탓일지도 모르지. 미치루기 말입니까? 그 불독은 버림받았어. 경찰청장의 결정이지. 덧붙여 본인은 버림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이토노코 형사가? 그니까 미움받고 있어서 일부러 애 놀게 하나 보네. 그냥 알아서 그냥 나가라는 거죠? 자기들이 내보내기 뭐하니까? 마지막으로 호우즈키 토모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어쨌든 접점은 없었다는 것이죠. 언니와 타다시키 수사관이요. 맞아, 그러나 뭐 그것을 메꾸는 것이 증거품의 골드러시지만 말이야. 게다가 내일 법정에서 검사로 그 미추르기가 나온다면 이미 운명은 결정된 거야. 밤비나에게 안 된 일이지만. 자이몬 씨! 뭐지, 밤비나?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가요? 자이몬 씨, 예전에는 언니와... 아! 예전...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걸까? 어? 미안하네, 분명.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 검찰청에 불고 있는 이 기분 나쁜 바람 때문일지도 몰라. 확실히 여기는 누군가 악의로 가득 차있다. 검찰청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전남친인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 도시락 그 아가씨랑 사귀잖아. 검찰청의 분위기. 미추르기 레이즈의 의혹. 빠르군. 벌써요 2년이 지났군. 증거 날조랑 증인과의 거래 말입니까? 그래, 이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패했던 것이지. 너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야. 하지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 아닌가요? 검사의 세계에서는 증거가 전부가 아니었나요? 미추르기 의혹 그 근원을 더듬어가면 어떤 인물에 다다르게 되지.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터처블의 세계야. 어떤 인물? 밤비나, 네 언니다. 수석검사 호우즈키 토모에. 에? 언니가요? 미추르기는 혼자서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을 리가 없어. 거래라는 이름의 탄환을 실린더에 밀어넣는 인간이 있지. 말도 안 돼. 미추르기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탄환이 없는 곳에 총성은 없다. 황해의 노인들이 하는 말이다. 어딘가에 커다란 비밀이 있어. 모두들 알고 있겠지. 그래서 이토노코 형사님은 수사에서 제외된 건가? 미추르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저기 어때요, 나루오도 씨? 단서는 다 모였어. 부검 기록에 피해자의 메모에 휴대폰인가? 다행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토모의 씨 스스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했다라고. 괜찮아요. 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증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카네. 에?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벨소리 알고 있어. 에? 삐. 오해도.
전사 토노 사면인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히어로라지. 방금 울린 것은 내 전화가 아니었어. 그래, 네 전화야. 아, 언니가 뭔가 동생한테 전화했었네. 호우즈키 토모의 신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너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렇지? 죄송해요, 저. 들려주지 않겠니? 언니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금방 끊어져 버려서. 그렇구나. 증거품 휴대폰의 데이터를 수정했다. 호우즈키 토모의 거 사건 당일 5시 18분에 동생 아카네와 통화했다. 살해된 것은 현직 수사관, 피고인은 검찰청의 넘버원. 어쩌면 나는 아직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있다. 이 상태로 법정에 들어가는 것도 웃겨. 계속. 맨날 그 법정 들어가기 전에 뭘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법정에 들어가는데요. 법정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뇌피셜 쓰고 하다가 하니까 맨날 같은 방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오전 9시 3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어떠셨나요? 나루호도 변호사, 어제 조사는? 솔직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명확하지 않은 점 투성이에요.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나 믿고 있어, 언니를. 나루호도 변호사, 선배로서 하나만 충고해두겠습니다. 뭐죠? 변호사는 의뢰인을 순수히 신뢰해선 안 됩니다. 에? 피고인은 의심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법.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토모 씨, 당신은 치히로 씨의 선배라 그분과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됐군요. 아, 훈수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두지 마십시오. 마요이가 오는 첫 번째 법정인가? 그건 다시 말해, 누구의 힘도 빌릴 수 없다.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돼. 이 손으로 진실을. 힘내자고요, 나루호도 씨.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요.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9법정. 웅성웅성. 지금부터 호우즈키 토모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측 이미 완료다. 미츠루기. 그 사건 이후 오랜만이군. 그 사건 이후 오랜만이군 법정에 서는 것은. 쓸데없는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다, 나루도 류이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아갈 길은 내가 정한다. 외야 인간들은 어차피 판결을 바꿀 순 없을 거다. 그럼 미츠루기 검사, 사건의 개요를 부탁합니다. 토모에는 수석검사 신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 그것도 검찰청을 범행 장소로 택한 대담성까지 보였다. 역시 실제 영장은 박력이 다르네요. 뭐랄까, 저 여러 의미에서 항복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 대단함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군. 범행은 어느 증인에게 목격되었다. 소위 프로라 불리는 증인에게. 그러면 그 증인을 입정시키도록 하지요. 이치노타니 교우카를 그 증인석에. 토범복의 교우님인가? 마용. 저기 당신은 예전에 어디서. 어머, 그쪽 손님, 캐비어 도시락은 어떠신지요? 오, 이곳이 캐비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울먹이는 눈으로 도시락을 비비고 있다. 그쪽 분도 양념 도시락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증인 이름과 직업을. 그리고 그쪽 분은 참깨 도시락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점심시간은 아직 이르다. 이름과 직업을 부탁하지. 점점점. 그쪽 분 어떠신가요, 맛이? 이것이 꿈에 그리던 캐비어. 내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난 사실 캐비어라는 것은 나무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미지가 그래? 이름과 직업이다. 이치노타니 큐우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사나 하고 지내요. 사정이 있어서 도시락 랜드에서 진두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미츠루기 검사님? 그러면 증인, 사건의 설명을 부탁하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한 입 더 먹겠습니다. 빨랑 좀 해라. 훅,
그럼 미추리기 검사 사건의 설명입니다만 가능하면 경찰 관계자가 직접. 재판장님, 저기 검사님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친호탄이 교육하는 프로라고. 마용. 에? 무슨 말이죠? 이 친호탄이 교육하는 2년 전까지 수사 1과의 특별수사관. 1급 살인사건 담당 형사였다. 얘가? 효우씨가 형사였다고? 오! 당신은 설마 토범벅에? 켜우님이지요. 오랜만에 뵙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자야 저 여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봐주세요. 검찰청의 지하주차장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A블록은 검찰청 직원용, B블록은 외부인 내방객용. 두 개의 블록은 철조망으로 분리되어 있죠. 뭐 외부인에 침입하면 곤란하니까요. 사건 현장은 A블록 안쪽에 자동차 트렁크. 범인은 피해자를 나이프로 살해한 후 차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목격자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그 용감한 목격자라는 것이 이 쿄우님이랍니다. 재판장님, 증거물 지하주차장의 편문도를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검찰청 미추르기의 자동차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 증인, 당신은 범행 순간에 목격했습니까? 물론이에요. 그 후 즉시 수석검사님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당장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변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재판장님, 아예 지금 끝장을 내버리죠. 그러고 싶습니다만 일단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예 끝장을 낸다니 설마 나 말인가? 자, 증언 시작! 목격한 것 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날 그이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도중의 일이에요. 수사관으로서의 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느껴버렸죠. 봤더니 철조망 너머에 기분 나쁜 차 옆에 수석검사님이 있었죠. 수석검사님은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다시키 수사관을 가슴에 푹 찔러 넣었죠. 애인에게 도시락. 상냥한 마음씨의 여자분이시군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과연 나이프를 푹 하고 찌른 것을 똑똑히 봤군요. 마용. 목격한 사실 그대로니까요. 어떠신가요? 끝장이 나버린 기분은? 생각 중입니다. 상처는 깊지 않아요, 나루오도씨.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냉큼. 아니, 재판장이 이상해. 신문시장, 목격한 것. 자, 천천히 한번 댓글로 하나씩 걸어보도록 합시다. 왜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이야기 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감사님의 죄를 증오하는 감정이죠. 물론 존경할 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보기 존경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진 방식은 언젠가 비극을 낳기 마련이죠. 도시락 장사의 의견으로서 감사히 받아두지. 불리한 증거물은 지워없애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수사관을 잘라버리는 건 쉬운 일이겠죠. 벌써 나오는데 사이즈? 얘가 범인인데? 혹시 무언가 검사님께 원한이 있는 걸까요? 잘렸네. 저는 수사관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대단한 검사님들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해고 통지? 해고된 건가? 저에게 있어서 검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허나 저도 프로, 증언의 거짓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킹속해 주십시오. 자, 그날 그이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야? 거기 수희? 그이라는 곳은 수사관입니까? 그쪽의 그이가 아니에요. 수희실의 그이죠. 뭐용? 그쪽의 그이, 그이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이를 많이 가지고, 뭐야? 그 밖에도 이쪽의 그이랑 저쪽의 그이도 있죠. 차라리 재판장님도 어떠신가요? 요쪽의 그이가 비어 있거든요. 사양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여기서 잠시 정리 좀 하자면 수의실은 주차장 A블럭에 있어요. 주차장을 모두 볼 수 있도록 2층에 있죠. 그 시큐리티라고 쓰여진 방이군. 그런데 당신은 차로 도시락을 가져온 것입니까?
저 지금은 외부자라서 B블럭에 주차했죠. 즉 큐우씨는 B블럭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수사관으로서의 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느껴버렸어요. 어떻게? 한번 태클을 하나하나 다 걸어봅시다. 사건이 일어난 날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 느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속이 꽉 찬 호박을 눈앞에서 봤을 때와 같은 그런 감각.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만, 수사관의 감이라 한다면 피해자 타다시키 미치오 씨도 수사관이었죠? 실력은 그저 그랬지만 뭐 절여놓은 단무지랄까요? 뭐용 단무지? 아직 색이 물들지 않은 곧바르고 순수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샛노랗고 쭈글쭈글하지만요. 아니 재판관 막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어. 이상한 냄새도 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그때 저는 왠지 가슴이 떨리고 봤더니 철조망 너머에 기분 나쁜 차 옆에. 기분 나쁜 차라는 거는 미치루기 차라는 거죠? 한번 태클을 걸어봅시다. 기분 나쁜 차라는 것은 물론 미츠루기 검사님의 자동차죠. 미츠루기 검사의. 더구나 시체에 꽂혀있던 나이프도 검사님의 물건. 그렇죠? 틀림없다. 정말이지 미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본 인물은 피고인이 틀림없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봤어요. 잘못 볼 리가 없겠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격할 여지가 없다. 어쨌든 들이대 보자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증인, 당신은 아까 증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아기를 가지고 범행을 목격했다는 것이. 상황을 봐가면서 입을 놀려야지 애송이 변호사. 엥? 켜우님 말씀에 트집을 잡다니. 각오는 되어 있겠지? 흥.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 잠깐만. 그런 식으로 구워주고 싶은 건가? 나왔군요. 교우님의 본래 성격. 신참 변호사의 가로시 표현. 도시락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맞는 말씀만 한단다. 이것이 교우님이다. 어? 이 사진은 당신이 촬영한 겁니까? 사건을 목격한 순간 반사적으로 셔터를 한번. 저는 도시락 하나에 카메라를 탑재해줬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씨. 그냥 평범하게 목에 걸고 다니면 될 텐데. 이런 사진 나도 처음 보는데? 검사님께 보여드리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아 진짜 불신하네. 제게는 수사과의 사진반에 그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피고인의 사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 이치노타니 키오카가 목격한 사건 순간을 촬영했다. 이거 주작한 거 아니야? 장갑 끼고 있는 것까진 그럴싸한데 시체도 안 보이고 뭔가 이것만 씌우면 표정이 너무 약간 너무 평범해. 불리하군. 이건 분명 토메시가 틀림없어. 그래서 이때 피고인은 대체... 수석 검사님은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자 일단은 하나하나 태클. 범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에 대해서 증언해주세요. 그래요. 칼날 길이가 10cm 정도였을까요? 어떤가요 미츠루기 검사님? 당신 나이프잖아요? 뭐 그 정도 길이였지. 검사님들은 인체 급소를 잘 아시죠. 삶은 계란을 만들기보단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 그것은 당신이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 그쪽 분 날계란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나이프를 준 피고인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타다시키 수사관의 가슴에 푹 찔러 넣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서 추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범행을 말리려 하지 않았죠? 나이프를 들어올린 장면을 봤다는 거죠? 뭐용? 과연 그렇군요. 유감스럽게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다음 순간 수석 검사님은 흉기를 내리꽂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상처는 깊지 않아요, 나루오도 씨. 그건 아까도 들었어. 다른 뭔가 없을까? 효우 씨의 증언에 과학적으로 전혀 허점이 없어요. 그럼 치명상이잖아. 어떻게 하지? 이제 유죄가 되는 건가요, 우리 언니?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추궁해 나가자. 옆에서 허둥지둥하니까 오히려 침착해지는군. 희죽희죽 웃지 말아주세요. 자, 하나씩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시할 만한 게 뭐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은 이게 사진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실이, 이게 이상하기는 해. 봐봐, 수인실이 A쪽에 있거든? 근데 B에서 봤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수인실을 만나기, 그 남친을 만나기 전에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봤다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은 이미 만난 후라면 수인실에 있어야지 좀 정상이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뭐 저거는 변명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5시 18분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2월 21일 SL-9, 이건 아직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과다 출혈사고요. 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급소를 찍었을 때 죽었으면 그냥 즉사했어야 되는데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과다 출혈사면.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5시 12분이라고 적혀있네. 오케이, 일단은 아까 그거부터 한번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도중의 일이에요.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도중의 일이라면 여기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저장을 해야 한다.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를 해보죠. 이거를 제시를 해서, 이 증거품은 지금 증언의 모습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용? 그 증거품과 증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 없나요, 역시? 절레절레.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더 신중히 생각하세요. 재판장의 기분이 나빠진 것 같다. 자, 괜찮아요. 우리는 로드를 하면 되니까요. 잠깐. 난 서세범, 당신은 완벽해야 돼. 그 다음에 무언가를 느껴버렸다. 철조망 너머에 기분 나쁜 차 옆에 수석 검사님이 있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사진, 아 맞네, 철조망이 있네. 아, 젠장알.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나이프가 있어? 없는데? 나이프 같은 거 없는데? 그죠? 나이프를 들고 있다는데 나이프가 없잖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당신은 그걸 목격했다는 겁니까? 토모에 씨가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는 그 순간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소스 도시락을 걸고. 식욕을 돋구는 냄새라군요. 하지만 그건 이상하네요.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당신이 촬영한 이 사진, 토모에 씨는 나이프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저기 미치루기 검사, 무슨 말씀이든 부탁합니다. 있음.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의욕을 가져야 할 것은 니 녀석이다, 변호사. 무슨 뜻입니까? 이 사진은 범행 직전에 촬영된 것이 아니야. 셔터가 눌린 것은 이미 나이프를 휘두른 다음이다. 어떻게 그걸 안다는 거죠? 피해자에게서 튄 피. 응? 수석 검사님의 코트에 붉은 얼룩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체가 뭐 이미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흑백 사진이잖아. 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절은이었다는 겁니까? 어떤가 변호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네 말고는 말이야. 나 로드씨 문제야 취급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지? 시체가 안 보여. 이쓰. 그리고 표정도 너무 저기 평온해. 하지만 아까 증인은 확실히 증언했죠. 사건을 목격한 순간에 셔터를 눌렀다고. 말이 부족했던 모양이군요. 미안하네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걸로 끝입니까? 밥이 부족하다면 공깃밥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게 싫다면 처음부터 곱빼기를 주문해야죠. 영문도 모르게 혼나버렸네요. 저에게는 그녀의 범행을 막을 여유가 없었어요. 호우즈키 검사님은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살인 계획을 실행했던 겁니다. 계획? 어째서 알고 있는 거죠? 사진에 비친 수석 검사의 손을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이곳은 장갑 아닙니까?
얇은 고무 소재 장갑이겠지. 그녀는 왜 이런 특수한 것을? 어? 범행 계획 없이 이런 장갑을 끼고 있을 리가 없어. 정말인가 봐. 분명 이 장갑은 범행 계획성을 말하고 있군요. 계획살인 중재네요. 증인,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살인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고무 장갑이 좋은 증거 아닌가? 근데 도시락 먹으려고 저기 한 거 아니야? 막 치킨 먹을 때. 아, 근데 아닌가? 그건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제시할 만한 거 있나? 아 맞아, 손에 뭐 붕대 감고 있긴 했는데. 그리고 아니야 모르겠어. 고무장갑이 좋은 증거다? 시간이 흐른 뒤에 촬영한 것. 그렇다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철조망 너무 기분 나쁜. 아 이걸로 이 추궁을 해보자. 추궁. 아 맞아 맞아, 추궁부터 해보자. 맞네 맞네. 하지만 어쩌면 패션용 장갑이었을지도 몰라요.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장갑은 확인되었다. 부검시에 사용되는 고무 소재의 특수한 것이었어. 즉 수석검사님은 피해자 현장에서 만났을 때 처음부터 사례를 생각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군요. 아 고무장갑이 근데 크다 진짜. 범행의 준비는 모두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군. 과연 나로고도 역시 전수사관이군요. 이런, 이 살인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바로 끝장이다.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 점을 찾아볼까? 상처는 깊지 않아요, 나루호도 씨. 그건 아까도 들었어. 다른 뭔가 없을까? 큐우 씨의 증언에 과학적으로 전혀 허점이 없어요. 그럼 치명상이잖아. 어떻게 하지? 이제 유죄가 되는 건가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추궁해 나가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치명... 아... 깊지 않은데 치명상? 맞아.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계획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사진이랑 관련이 있을까? 맞아, 과다출혈이 뭔가 좀 걸려. 한 곰, 그니까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으면 더 찌르지 않았을까? 즉사시키거나. 이거 한번 제시를 해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왜 저 제시 한번 해볼게요. 이 증거품은 지금의 증언을 모순을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그 증거품과 지금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 없나요 역시? 졸래 졸래 전혀 없습니다. 아님 말고 이거는 로드하지 말까? 아씨 너무 추잡한데 로드하는 거. 그러면은 과다출혈로 할 거면 한 번에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 고무장갑이 좋은 증거다? 철조망 넘은 기분 나쁜 차 옆에 수석검사님이 아이디카드?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중에 이게 이상해 나는. 근데 뭐 차에서 내리자마자 봤다 이러면 뭐 한방 찔린 증거밖에 없는데. 칼? 오케이, 칼 한번 내밀어보자. 나 지금 딱히 모르겠거든 솔직히. 그래서 여기다가 증인, 이것이 뭔지 아시겠는지요? 큐우님을 시험하려 하다니 10년은 이르군요. 물론 흉기죠. 저쪽 검사님의 트렁크에 들어있었던 그 말대로 내 나이프다. 저 새끼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건?
애당초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수석검사라지. 대체 뭐하는 작사들이야, 검찰청 사람들. 변호 측에서 요청합니다. 증인은 정확한 증언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애송이?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호우즈키 토모에는 처음부터 범행을 전부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고무장갑을 준비했던 것이다. 자연스러운 줄이 아닙니까? 장갑은 계획성이 느껴집니다만.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중요한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 맞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이 나이프는 우연히 차의 트렁크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살인을 계획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흉기입니다. 맞네. 어떻게 된 거지? 정숙! 정숙하시오! 좋았어. 이것으로 상황은 변했다. 역시 대단해요, 나루토씨! 언니 이제 무죄로! 이런. 변호사씨, 조금 소금 도시락 먹어볼 테야? 뭐라고? 설마 이런 사소한 것으로 상황은 변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인 계획성은 이렇게... 어리석군. 검찰 측은 계획성 따위를 처음부터 문제 삼고 있지 않아. 그쪽의 도시락을 장사가 멋대로 말해... 그쪽의 도시락 장사가 멋대로 말을 꺼냈을 뿐이다. 응? 피고인 호우즈키 토모에가 수사관을 나이프로 살해했다. 검찰 측이 입증해야 할 점은 단지 이것뿐, 다른 것은 없다. 흠, 검찰청에 송이가 잘난 척을 하는 건가? 하지만 말이야, 그 여자는 명백히 해칠 작정이었던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아무래도 그 다음 부분은 증언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본 것만 부탁한다. 닥치세요. 큐우님의 추리는 애송이의 눈알 50개분의 비타민이 들어있어. 무서워라. 증언 시작. 큐우님의 추리 가보겠습니다. 호우즈키 토모에는 타다시키 수사관을 살해할 작정이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낸 거니까. 수석검사님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한이 있었을 터. 아, 맞네. 이거 틀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인간은 기계가 수차례 나이프를 휘두를 일이 없어. 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인간 기계가 수차례라고 하는데 수차례 아니죠? 한 번이죠? 경찰청에 있어야 할 피해자가 검찰청으로 불려나갔다. 확실히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계획성이 느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라면조차 시켜먹지 못하겠네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소설이라서 태클 걸 게 많다. 자, 일단은 살해할 작정이었던 거야. 뭐 그렇다 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낸 거니까. 근데? 둘의 관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증거가 없네. 둘이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그 사람 말. 아, 일단 추궁. 아, 맞다. 추궁 자꾸 까먹네. 추궁을 먼저 해야겠다. 자, 첫 번째부터. 호우즈키 토모에는 타다시키 수사관을 살해할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말하는 거 아니야? 졸래. 지금 것은 생각에 잠겨서 헛나왔다고 해두죠. 조용히 귀를 기울이도록. 애송이. 졸리면 큐우님의 무릎베개에서 재워줄까? 관이 아니라 다행이네. 그 변호인이라면 자신의 팔베개로 충분할 것이다. 어째서 피고인에게 사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나? 이유를 들어보지.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낸 거니까. 자, 추궁을 해봅시다. 불러냈다는 건 어떻게 알아? 토모에 씨가 불러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불러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죠. 밀치로기 검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고인 호우즈키 수석검사의 휴대폰에는 통화기록은 없다. 문자를 주고받았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중전의 가능성 정도는 말해주지. 어쨌든 사건 당일 피해자는 검찰청을 방문하고 살해되었다. 끄덕. 뭔가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 피해자를 불러낸 인물이 왜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공수전화 안 들린다고 했었어. 안 들린다고요. 수석검사님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인이 있었을 터. 무슨 원인이 있어? 무슨 원한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글쎄요. 거기까진 모르겠네요. 글쎄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송이,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반찬은 뭘까요? 응? 알턱이 없죠. 그래, 도시락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속의 내용까지는 모른다. 인생은 연어 도시락 같은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용? 과연 때문에 연어는 이렇게도 짭짤한 것이군요. 예를 든 이야기에 약하단 말이야, 재판장님. 피고인이 타다시키 수사관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들어보기로 할까? 간단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인간 기계가 수차례 나이프로 찌를 리 없어. 이게 일단 이상해요. 인간이면서 기계라니, 증인의 발언은 모순됩니다. 흠, 이런. 조금 더 진지한 트집을 부탁할 순 없을까? 미추르기 검사의 한숨은 박하사탕의 향기다. 그럼 수차례란 말은 구체적으로 몇 번입니까? 사심이라고 해서 네 번만 자르는 건 아니야. 정확한 횟수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 왜 나한테 화를 내? 뭐 어쨌든 몇 번인가 찔렀다라는 정도로 해둘까요? 어째서 그렇게 적당한 결론에 도달하냐고. 생각나는 것은 발언해주시지요, 나루호도씨. 큐호씨 생각대로 다혈질인 것 같군. 수사관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허점투성이야. 다혈질은 우라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아, 누가 얘 좀 빼줘라.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밖에 안 해. 다혈질은 알겠는데 우라질은 어째서야. 세상에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맨 끝에 거가 약간 걸리거든요? 야소 배나래. 자, 여기서 나이프에 의한 상처는 한 곳이라고 딱 써있네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차례 찔러다? 그런 건 목격할 수 있을 리 없어요. 이 큐우님을 시험할 작정이라면 배 터지게 먹여주겠어요. 이 돌김, 아! 바리안을! 배가 터지는 건 아마도 당신이겠지. 응? 무슨 말이죠? 설명하는 것도 바보 같지만 이것을 보도록. 나이프에 한 상처는 한 곳이다. 부검 기록에 그렇게 적혀있어. 뭐용? 정말이군요. 역시 미추르기 검사. 반해버리겠어요, 미추르기 검사님. 내가 힘껏 외친 이 있음은 어디로 사라졌지? 자, 어떻습니까, 증인? 이쪽 분 케첩 도시락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뭐용? 고맙습니다. 피와 케첩을 착각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생각하도록 하죠. 즉, 착각이었다라고? 나이프를 들어올렸을 때 가슴 근처에 보였던 기분이 들었어요. 상대에게서 튄 피가, 그래서 적어도 두 번은 찔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렸죠. 튄 피를 무엇과 착각했는지는 증언을 부탁합니다. 그녀의 빨간 머플러가 피로 보였어. 그 정도로 살기가 감돌았으니까. 이상한데, 머플러가 있었나? 머플러 없는데? 그리고 머플러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데 안 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한 번 찌른 거 치고는 너무 우기는데? 자, 추궁을 먼저 해보죠. 빨간 머플러? 수석검사님, 항상 목에 두르고 있죠? 언제 교수형에 처해도 괜찮도록 말이죠. 어머! 그랬나? 아, 토모에씨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던가? 또 하고 있긴 하네. 하지만 팀피로 착각했다라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뭐, 나도 종종 이 수염을 착각할 때가 있으니까요. 턱받이로. 어? 그건 차원이 다르잖아. 솔직히 저는 가슴 부근에 혈흔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뭐야, 증거가 아니잖아. 그러나 부검 기록은 절대적이다. 나이프의 상처는 한 곳뿐. 쿄우씨, 자신의 증언에 자신이 없는 것 같군. 찬스입니다, 나루호도씨! 뭐야 그건? 쿄우씨 생각대로 다혈질인 것 같군. 수사관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허점투성이야. 다혈질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마지막 거에서 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젠장 미안합니다. 다시 갈게요. 맨 마지막 거에서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면 되지 않나? 피해자 검찰청으로 불러낸 거니까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한이 있을 터 빨간 머플러가 피로 보였어. 요거를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돌아가서 제시를 해서 요거에서 아니야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을 여기에 머플러가 없어. 제시 교시 설명해 주었어. 나는 부분 아니 증인 역시 자네는 수사관으로 어울리지 않는군. 무슨 소리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찔렀을 때 머플러 따윈 두르고 있지 않았어.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나? 이 사진으로. 이런 그런 바보 같은. 나 참 착각도 그 정도면 침해서 죽이고. 그래서야 주문받은 도시락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겠나. 말이 조금 오호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역시 미치르기 검사님이네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목청 높여 외친 이 있으면 어디로 사라졌지? 그건 스카프 아니 나는 보았을 때 붉은. 자 증인의 유쾌한 희극은 충분히 웃음을 즐겼다. 뭐라고? 그러면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사건을 목격한 당신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기억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증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너뜨리지 못했어. 중요한 부분? 토모엘 씨가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포인트 말이야. 다음 증언이 진짜 승부일지도 모르겠군. 자, 증언 갑니다. 잠깐 소리 조금만 키워드릴게요. 이거 여기 재판장 오니까 조금 소리 작은 것 같아서. 피고인의 체포! 범행 후 피고인은 구석에 있는 칸막이 뒤쪽으로 도망쳤어. 바로 뒤를 쫓아... 칸막이 뒤로 도망갔다고? 바로 뒤를 쫓아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신병을 확보. 그래, 체포하는 순간 그녀는 머플러에 대해서 말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증언에서 착각해버린 거지. 수사검사님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켜오님에게는 소용없는 짓. 아용 집착하시는군요, 목도리에. 뱀처럼 끈질기고 독사처럼 문다. 그것이 켜오님이지. 독사도 일종의 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깝죽대는 소리 집어치워! 콱 물어버릴까 보다. 죄송합니다. 나루호도 변호사 독사에게 물려 쓰러지다라고. 수석검사님의 저항은 안쓰러울 정도였죠. 제 손에 뿌리치더니 드럼통을 차서 쓰러뜨리고. 드럼통이 하나 쓰러져 있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상상이 가지 않는군. 귀여운 얼굴을 하고는 의외로 난폭했죠.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하나가 엎어져 있기는 했었어. 딴 거 뭐 신문 시작. 피고인의 체포. 범행 후 피고인은 구석에 있는 칸막이 뒤로 도망쳤어. 자 추궁을 해볼게요. 칸막이라는 것은 평면도로 보면 자동차 옆에 있는 벽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근데 어떻게 넘어왔지? 거기에는 높이 2m 정도의 벽이 있었나? 어쨌든 수석검사님은 몸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겠죠. 범죄자로서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지? 바로 뒤를 쫓아서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신병을 얻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올... 즉시라면 당신은 피고인의 근처에 있었던 겁니까?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10m 정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었거든 난.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볼까? 더 추궁하죠? 이상하잖아. 확인차 평면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도시락 랜드의 자동차는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네요? 외부인에 해당하죠. 당연히 B블록에 주차되어 있을 터. 그렇다면 증인이 목격한 곳은 이쯤 되겠네요. 자동차로부터 10m라면 그 근처겠네요. 표시 틀림없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눈앞에 철조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뛰어넘었어요 물론. 마용! 역시 도범복의 교호님입니다. 철조망을 뛰어넘었다면 좀 시간이 걸렸겠네요. 교호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요. 분명 3m는 돼 보였으니까 그 철조망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 토모엘 씨 왜 도망치지 않았던 것이지? 체포한 순간 그녀는 머플러에 대해서 말했어? 뭐라고? 머플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증언하겠죠. 얄밉네. 게다가 제가 들은 것은 머플러 한마디뿐. 한마디뿐? 그럼 그것은 증인과 피고인의 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인가? 그래요. 수석검사님은 전화에 대고 말하고 계셨어요.
전화라면 혹시... 그 동생이랑 통화한 거. 전화라는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그래요. 결국엔 말이죠. 결국에는 이란 말은 또 뭐죠? 이 큐우님의 기억력.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드립봐라. 뭐? 무슨 뜻입니까? 수석검사님은 먼저 벽에 전화를 쓰려고 하셨죠. 벽 쪽에? 분명 칸막이 뒤에 비상전화가 있긴 했다. 아무래도 그게 고장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썼다는 말입니까? 분명 그 비상전화는 사건 당일 불통이었던 것 같다. 역시 증인 연호 수준의 기억력이... 이게 뭐야! 연호 수준의 기억력은 뭐야! 그건 문제잖아. 그럼 지금의 발언을 직원에 추가해주십시오. 정말이지 상가신 아이들이로군. 증거물 휴대폰의 데이터를 수정했다. 잠깐만. 나 증거를 못 봤어. 미안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사건 당일 5시 18분에 아카네와 통화, 머플로라는 한마디를 들었다고 한다. 벽에 전화를 포기하고 휴대폰을 사용했다. 전부 목격했죠? 당신이 목격한 것을 정리해주겠습니까? 그거 저도 부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밖에 말하지 않으니까 잘 듣도록 해, 송이들. 피해자를 찌른 수석검사님은 칸막이 뒤로 돌아갔어. 거기서 벽에 비상전화를 들었지만 불통이었지. 아니 근데 어떻게 봐? 이게 벽에 있어서 이게 보여? 공중전화를 하러 간 게? 그래서 자신의 휴대폰을 호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증인은 철조망을 뛰어넘어 이 쿄우님의 팔을 꽉 잡았다는 것이지. 그때 수석검사님은 당황하며 통화를 끊었다는 얘기지. 당신은 그곳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응? 무슨 뜻인가요, 나루오도씨? 수석검사님은 도망치려 했지만 쿄우님에게는 소용없는 짓. 일단은 이거 가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제시를 해야겠어. 왜냐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당신은 호우즈키 토모에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군요. 이 증인은 예전의 수사관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증언이 좌우될 리는 없어. 의외로군요. 당신이 저를 감싸주다니. 2년 전 수석검사와 손을 잡고 저를 쫓아냈던 당신이? 그렇다면 쿄우씨, 방금 증언의 치명적인 모순 어떻게 설명할 작정입니까? 무슨 소리지? 이 쿄우님을 얕보면 토범벅 맛을 볼 거야. 벽면도를 봐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죠? 자, 여기 있었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철조망이 있어. 그렇다면 이 벽각을 어떻게 본 거야 도대체? 당신은 이 포인트에서 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모에 씨가 전화로 말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치. 저 어떻게 보는데 저거. 비상전화는 칸막이 뒤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B블록에 있는 한 그것이 보였을 리가 없어요. 도시락 씨. 뭐야, 거짓말한 거야? 정숙! 정숙하시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단한 것이죠, 재판장님. 토범벅이기 이전에 이 증인은 거짓말 범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묻겠는데 도대체 이 증인은 어떠한 것을 진술했다는 거지? 이것은 반격의 실마리가 된다. 실수해서는 안 돼. 증인의 거짓말, 그것은 목격한 장소. 장소가 잘못돼 있어. 장소가 자기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A쪽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B에서 본 게 아니라 A에서 보고 있다가 가서 붙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하지 않고 장소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저장하기 귀찮았던 서세범, 그녀의 선택은 장소! 비상전화를 사용하려 했지만 불통이었다. 이 증언 자체에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즉 거기에서 거짓말할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할 의미? 증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비상전화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은 즉 교우씨는 다른 장소에서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목격한 장소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짓말이 아닌가? 그 거짓말에 의미가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화가 날 정도로 적당히 반론을 한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승희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증언이 모든 것을 어느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교유씨가 사건을 목격한 장소, 그것은 여기입니다. 수의실? 수의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해도 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그쵸? 여기에서 나와서 전화하는 것까지는 진짜 봤을 수도 있긴 하겠네. 근데? 저거는 뭐, 그 사진을 어떻게 찍냐고? 주작? 주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남자친구 중에서 그 사진 그거 하는 애 있다 했잖아. 나는 수의실에서 봤다. 난 수의실에 걸게.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아? 밑에 차에서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수의실일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목격을 못한 거지. 수의실. 물론 여기 말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용? 수의실 말입니까? 분명 지하 주차장의 수의실은 주차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 2층에 설치되어 있을 터이다. 확실히 거기에서라면 비상전화가 보이겠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수의실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소. 졸래졸래. 유감이지만 여기 말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의 관계자가 아닌 증인은 A블록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비상전화와 사건 모두를 목격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여? 보여? 틀림없이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죠. 매일 수의실을 그이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교우씨? 오랫동안 남자애들의 자백을 받아왔었지. 설마 이 교우님이 남자에게 자백당하게 될 줄이야. 정숙! 정숙하시오! 증인! 전 수사관이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까? 이 교우님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어요. 죄 있는 자에게 벌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자... 토마시를 말하는 것인가? 나루오도 씨, 왠지 이상하지 않나요? 어째서 켜우 씨가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 솔직히 수의실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해도 그다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말대로다.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피해자를 찌른 것은 피고인. 그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는다. 수사관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말입니까? 당연하죠. 나루오도 씨,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효우씨는 사실 수의실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그런데 B블록에서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저 사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거짓말로 인해 바뀐 중요한 차이라면 현장과의 각도 차이가 아닐까요? 각도 차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B에서 찍어야지만 그 사진이 증거물로 사용이 되니까. 각도 차이 가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각도입니다. 각도?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수의실은 2층이니까 뭐랄까 저기 보다 입체적으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상한데? 마용 더 좋지 않나요 그쪽이? 하하 하하하하 절레절레 당신의 중요한 착각에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각도 아니야? 나루오도씨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거리 차이인가? 밝기 차이? 밝기 같지는 않고 거리 아닐까?
나는 거리, 나도 거리일 것 같아. 그것은 물론 거리입니다. 왜? 유감이지만 변호사, 벽면도를 보면 명백하다. 수의실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도 약 10m. 보이는 것은 B블록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보이는가입니다. 현장까지 몇 분 걸리는가이죠? 교시, 당신은 수의실에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그쪽 분? 네? 고무줄 도시락으로 괜찮으실까요? 어?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저는 수의실의 그이에게 카레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오, 그이에게 카레 도시락을. 그이는 잠시 자리를 비워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저 유리창이 있는 수의실에서 사건을 목격한 저는 정신을 차리니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문은 열쇠로 잠겨있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래서 엄마야? 이걸? 이렇게? 멀리? 그래서 외부인용의 B블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돌아갔군요. 사건을 목격하고 아마도 5분 정도 걸렸겠죠. 5분 말입니까? 이를 5분 맞아?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피해자를 찌른 것은 그쪽 피고석의 여자야. 이 사진이 있는 한 그것만은 틀림없어. 이 켜우니 그 젓가락을 걸고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분 캐비어 도시락 하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요. 제길 큰일이군. 바로 아저씨,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발로 날 소재거리가 있나? 목격에서 체포까지 5분, 그 중요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컵라면을 하나 더 끓일 수 있습니다. 퍼진 면이 좋다면. 라면만 먹지 말고 큐우님의 도시락으로 하시죠. 졸래졸래. 그 공백의 5분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다고? 재판장님, 당신이 범인이라면 5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 아니 저는 절대로 그게 살인 같은 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도망치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모엘 씨는 현장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진짜 범인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역시 이 증인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피고인에게 적의가 있는 이상 그 증언에는 공백이 큽니다. 밀치르기 검사, 다음 증인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감이지만 전 수사관이었던 이 증인은 약간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해냈어요! 확 찌부러뜨려 버렸네요! 위험했어. 이번에도 역시. 졸래졸래. 도범복의 교우님도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군요. 그러면 템을 꺼줘. 뭐야? 고무줄 도시락 괜찮으시겠어요? 미치르기 검사님? 아까 나에게 줬던 거잖아. 변호인이 남긴 음식은 받지 않는다. 아직 뭔가 할 말이 있나? 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결정적인 증거로. 뭐용? 뭐라고요? 설마 아직도 또 다른 도시락을 숨기고 있는 건가? 유감입니다만 당신에 대한 신문은 종료. 그쪽 분? 스페셜 도시락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오! 3단 도시락을? 증인의 각오가 중함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증언을 허가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 큐우님 도시락처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큐우 씨의 집념,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 거지? 증언 시작! 결정적인 증거물! 약 5분 동안 현장에서 눈을 뗀 건 말해야 했었네요. 그럼 피해자의 구두가 벗겨진 것, 이것은 말씀드렸었던가요? 조사해봤더니 두 종류의 혈흔이, 하나는 물론 피해자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피고인 호우즈키 토모의 것이었죠.
이 구두는 어떤 모순도 없는 완벽한 증거물이에요. 뭐라고요? 피해자의 구두에 혈흔이... 결정적인 증거물과 도시락은 도시락 랜드로 주문하세요. 어쩔 속셈이지 증인? 이런 증거물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는데? 간단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믿지 않아요, 검사님의 증거물 관리. 그래서 제 자신이 직접 조사해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혈액 검사까지 끝낸 모양인데?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저 감식반 직원 중에 3명 정도 그이가 있어서요. 하여튼 재판장, 이것은 정당한 증거품이 아니다. 뭐라고? 법정에서 증거법의 2대 원칙 모를 리는 없겠지. 첫째, 경찰청의 허가가 없는 증거품의 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구두는 위법적인 증거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런가요, 나루호도 씨? 아마도... 아마도 미추르기 저렇게 자신만만해하니... 그럴 순 없죠, 검사님. 응? 잊으시면 곤란해요. 이 큐우님은 전수사관.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구두는 이미 감식과 직원에 의해서 검사가 끝났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경찰청의 인가도 받았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정식 증거물 제시는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나루호도 씨? 아마도 미추르기 녀석 입 다물고 있으니... 증거법 정도는 공부해두자고요. 검찰 측 사정이 어떻든 증거법 제1원칙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에 대한 처벌이 또 하나 늘어났군요. 죄인에게 정당한 형벌은 형벌을 모든 것은 각오하고 있어요. 잠깐만. 피해자의 구두 데이터로 법정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에나멜 소재의 백구두 혈흔은 타다시키 본인 것과 호우즈키 토모의 것이 있다.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니, 저걸 왜 안 냈어? 신문 시작, 결정적인 증거물. 자, 볼게요. 5분간 현장에서 눈을 뗀 건 말해야 했었네요. 말해야지. 뭐했어?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죠? 결과만 봐주길 원했다. 뭐 이렇게 말해두지. 결과?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수석검사님이 피해자를 나이프로 찌르는 그 순간을. 5분간의 공백 따위는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증언하면 좋았을 것을. 웃기시네. 상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용할 수 없는 경찰청의 톱. 경찰청의 톱, 수석검사님. 날조, 증언거래, 삭제, 증거조작. 그런 짐승과 싸우려면 이쪽도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지. 토모에 씨,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 증언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범죄. 필요한 증언만 빨리 끝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피해자의 구두가 벗겨진 것, 이것은 말씀드렸나요? 자, 당신은 그 구두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까? 수석검사님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청에 통보하고 형사가 도착할 때까지 뭔가 해둘 것이 없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주제넘은 망아지 흉내를 냈다. 수석검사의 범죄, 검찰청은 그것을 없애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됐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구두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큐우님의 손에 있는 이 센스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도시락뿐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죠. 나를 째려봐도 어쩌라고. 어쨌든 당신은 중요한 증거물을 현장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했는지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조사해봤더니 두 종류의 혈흔이, 하나는 물론 피해자의 것. 분명 감식과로 들고 간 것이죠. 증거물로서 제시하려면 경찰청의 인가가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검사, 즉 감식이 필요하죠. 전수사관 표시였기에 가능했던 필살기구나. 구두에는 분명 혈흔이 남겨져 있군요. 사람이 찔렸으니 당연하죠. 역시 피해자 타다시키 수사관의 혈액이었단 겁니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구두에는 두 종류의 혈흔이 남아있다고. 또 하나는 피고인 호우즈키 토모의 거? 혈액검사만으로 피고인이라 단정할 순 없습니다. 애송이, 자네 혈액검사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그게... 이 쿄우님에게 말해봐! 그게 말이죠. 혈액형에는 A형과 B형, O형, AB형이 있고 그중 분명히... A형은 신경질적입니다! 여기 A형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것은 혈액형 점괘입니다. 혈액의 분류법을 전부 조합하면 수백만 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은 것뿐이지만요.
수백만?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DNA 감정 결과도 나왔겠지만 호우즈 키토모의 혈액이라 생각해도 일단 틀림없다고 했어요. 피해자의 구두에 피고인의 혈액입니까? 피고인은 타다시키 수사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지? 근데 DNA는 어쨌든 검사 안 했다는 거잖아. 이 구두는 어떤 모순도 없는 완벽한 증거물이에요. 잠깐! 교우 씨의 주장을 인정해선 안 돼. 이쪽 분, 작가의 도시락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어른의 맛을 배우도록 해요, 애송이. 당신의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장난을 쳐버린 거야. 나루오도 씨, 이 구두 뭔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다. 피해자의 구두, 실제로 어떻지? 근데 신발 한 짝이 없는 상태로 그러면은 어떡해? 신발을 뭐 신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기분 탓이 아니라면 이 구두의 어느 포인트에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그는 역시 애송이로군. 젓갈 도시락의 젓갈. 똑똑히 맛보도록 해. 그렇다면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 구두에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포인트를 지적해보세요. 뭐야? 근데 이 정도로 피가 그러게 이게 이상한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증인 구두 밑창에는 혈흔이 있습니다. 큐우님을 너무 얕보지 말도록. 큐우님의 구두 밑창에 애송이의 혈흔이 걸쭉하게 묻게 될 테니. 뭐용? 구두 밑창 확실히 혈흔이 잔뜩 남아있군요. 피해자는 나이프로 찔렸다.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대체 구두 밑창의 혈흔이 무엇과 모순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 여기 보면은 사건 현장 끝이 뒤인데 여기에 딱히 묻어있을 그걸 모르겠어. 그쵸? 난 이걸 것 같아. 피가 없어. 자, 이걸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이와 같이 피해자의 구두 밑창에는 혈흔이 확실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자동차 근처에는 피 묻은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뭐용?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바닥의 일부다. 혈흔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만약 바닥에 혈흔이 남아있었다면 수사 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은 조사했죠. 하지만 그런 혈흔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정숙! 정숙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역시 나루오도씨! 하지만 분명 발자국이 없는 것은 모순되지만 그럼 어째서 없는 걸까요? 어? 맞아요. 문제는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가르쳐주세요, 나루오도씨! 너 어쩌러? 뭐, 나는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게? 이런. 역시 그렇군. 그런 것이었나? 뭐지? 뭘 납득하고 있는 거지? 정말이지 성가신 증인이군. 끝까지 우리들을 현혹시키다니. 하지만 그 증언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군. 뭐용?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보시지, 피고인을 체포했을 때의 증언. 수석검사님의 저항은 봐주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 손을 뿌리치고 드럼통을 차서 쓰러뜨리고 예쁘장한 얼굴을 하고 의외로 난폭했지요. 냉정한 수석검사치고는 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럼 증인 하나만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그 드럼통 안은 텅 비어 있었을까? 아, 뭐 설마 드럼통 안에 있는 거 밟았다는 거야? 그런 건가? 당신의 근성은 마음에 안 들어, 미추르기 검사님. 하지만 역시 당신의 머리 회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증인, 그러면 드럼통 안에는? 수석검사님이 쓰러트린 드럼통 물이 들어있었어요. 물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모르겠나, 변호인? 피고인이 드럼통을 쓰러뜨렸다. 그 진짜 이유를. 설마 모르겠어 나. 그렇다, 피고인이 억지로 드럼통을 쓰러뜨린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죄의 흔적을 혈흔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완전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구두에 남은 혈흔은 피고인의 범행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드럼통을 쓰러뜨렸습니다. 검사님들의 특기인걸요? 증거인멸은? 토모에 씨, 분명히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 찔렸을 때 손을 베었다. 그렇게 말했었지, 아마. 구두에 묻은 언니의 피, 역시 그때? 아무래도 더 이상 심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로드 씨,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무리야. 토메 씨는 죄를 인정하고 증거를 숨기려는 공작까지 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미 말은 필요 없어. 판결을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의 증인이야. 검사편이라고. 드럼통에 물이 들어있었다니 거짓말일지도 모르잖아요. 피고인 호오즈키 도모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뭐야? 묘용. 그쪽의 꼬마 아이 지금 뭐라고 했지? 네? 저 말인가요? 이 큐우님이 검사편이라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언니가 증거를 혈흔을 없애려고 했다니. 아무래도 추가로 먹고 싶은 모양이로군. 증거물이라는 이름의 닭고기 도시락을. 허용. 설마 증인, 당신은 아직 뭔가 증거를. 이미 심리는 종료됐다. 이 이상 멋대로 하는 발언에는 법정 모독죄의 적용을 요청한다. 어차피 토범벅이야. 이런 협박은 통하지 않아. 이것을 잘 봐라. 뭐야 이 신발 얘 거 아니야? 이 사진은 하얀 구두가 정말 피해자일 것인지 어떤지 변호사가 트집을 잡으면 내던져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역시 허점이었군요. 나루 오도씨 봐요. 이 사진의 아스팔트 확실히 젖어있는 것이 보여. 이번에야말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현장은 물로 씻겨져 있었다. 죄송해요, 나루 오도씨. 역시 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어쩔 수 없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 결과는 토모에 씨가 바라던 거야. 미안, 치히로 씨. 응? 아직 좌절하기에는 일러요, 나루오도 씨.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잘 봐요. 마지막까지 포기해선 안 돼. 이것이 마지막 증거물.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기다려주십시오. 뭡니까? 모두들 판결을 방해하고! 조금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늦으니까요. 마지막에 제출된 이 사진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증거물만은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니놈은 이 사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 네,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전진이다.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논의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제시해 주십시오. 이 사진의 문제 도대체 어디입니까? 신발 밑창이 왜 피가 묻어있는 거지? 배기구? 아, 이거? 아, 이게 머플러인가 진짜? 그리고 신발도 밑창이 별로 바닥에 닿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위쪽에 있거든. 아, 세이브가 안 되냐? 여기 세이브 안 된다. 젠장알. 신발일까 아니면 저 배기구일까? 둘 다 그럴싸해요. 배기구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보이고 신발도
이 밑창이 여기에 다 모이진 않아. 그리고 여기가 물이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안 닿을 것 같은데? 뭐 풀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여기입니다. 이곳은 자동차의 머플러에 무언가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미추르기 검사. 뭐지? 저 지금 머플러라고 말했지요? 이 사진의 목도리는 찍혀있지 않습니다만 머플러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다. 배기용 파이프라 기억해두면 좋겠지. 그렇군요, 분명. 머플러에 뭔가 수상한 전조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런 작은 천조각은 사건과는 관계없잖아? 유감이지만 교우씨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당신은 이미 증언했었죠. 머플러의 안이 천조각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아, 침이 너무 나와. 뭐라고? 그렇다면 변호인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머플러의 전조각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통화 당시 머플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이건가? 교우씨, 기억해보십시오. 교우씨 본인의 증언입니다. 그래, 체포한 순간 그녀는 머플러에 대해서 말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증언해서 착각해버린 것이죠. 머플러? 당신이 들었다는 머플러라는 한마디, 이 배기용 파이프를 말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천조각은 중요한 증거품이 되는 겁니다. 왜 이래? 망가지는데? 아무래도 본 법정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단? 그 천조각에 의미가 있는 건가? 제 자신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은 명백히 밝혀내야만 하죠. 당장 현장의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천조각을 제출하도록. 판결은 그 후에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어쩔 수 없군. 간신히 넘긴 것 같다. 이 고비는. 그럼 지금부터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슬슬 점심 식사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먹냐? 킹속. 또 먹어, 근데 진짜? 아씨, 근데 나도 배고파, 씨.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파. 나도 도시락 먹고 싶어. 돌아간다.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이 대기실. 저, 나루오도 씨. 어? 왜?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올려다 보면 머리에 5cm쯤의 거대한 팬츠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식의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다는 느낌. 오늘 그렇지. 오늘 떨어진 건 팬츠가 아니라 거대한 벤치였지만. 아, 그런데 토모의 씨는? 왠진 모르겠지만 재판장님의 밤에 불려간 것 같아요. 아, 아마 그 천조각 때문이겠지. 이제부터 기적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거죠? 저기 얼핏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천조각이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 존재가 그 천조각 같은 기분이야. 헤이, 카우보이. 황소라는 녀석은 붉은 천조각을 보면 기운이 나지. 나는 그렇게 듣고 커왔지만 말이야. 차이먼씨, 신경 쓰여서 와봤지. 아무래도 늦어버린 것 같군. 변함없이 엄중한 경계라서 순경이 빠져나온 것도 고생이군. 그러고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부터 좀 이상했어요, 경찰 쪽 사람들. 난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나, 카우보이? 수석 검사님의 붉은 머플러를 두르는 법이라도 생각해두게. 아, 저 자이몬씨, 머플러는 목도리가 아니었어요. 언니 그때는 머플러라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씨, 저거. 그런가? 그거 좀 이상하군. 응? 그녀의 갸냐 품목에는 언제나 붉은 바람이 불고 있지. 나는 봤어, 그날도. 그녀의 목에서 붉은 머플러를. 응? 그날 오후 행사에서 말이야. 매치르기 녀석도 봤을 거야. 하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머플러는 없었다. 큐씨,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자, 슬슬 시간이 됐네. 지혜를 짜내느니 차라리 젖을 짜라. 거친 사내들의 입버릇이지.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 해답은 시간이 짜내줄 거야. 왠지 나쁜 예감이 든다. 도대체 이번에는 뭐가 떨어지는 걸까요? 거대한 젖소라면 내가 잘 잡아서 스테이크 도시락을 만들어주지.